자, KCM팀 최강전 후반기 벌써 4강전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KCM 그리고 도움말씀의 사랑의 해설위원 임진목 해설위원께서 나와 계십니다. 일단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거든요. 갑자기 추워졌는데 왜 추운 복장을 하고 계시고. 예, 갑자기 추운 옷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추워진 게 저는 이제 4강까지 왔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KCM 팀 최강전이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해보라는 뜻 같다라고 자체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네. 사실상 8강에서 떨어지면은 에이, 그래 그냥 다 수고했습니다 이럴 텐데 4강까지 와서 떨어지면 좀 아쉽거든요. 많이 아깝죠. 차라리 그냥 8강에서 광탈이 낫지. 그러니까 네. 광탈이 낫지. 눈앞에 결승이 보이고 있는데 거길 왜 가지를 못하니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냥 이기기만 하면 일단 상금 300만 원이 확보잖아요. 그럼요. 네. 300, 600 기회를 네. 또 받기 때문에 네. 여기서 떨어지면 억울하죠. 억울하죠. 네, 오늘 어느 날보다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KCM 팀 최강전에서 전통의 강호로 자리 잡은 이재호 팀이 또 결승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것도 이것도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과정이 네. 너무 좋아. 네, 거기다가 이제 또 저희가 이제 통합 포스트 시즌을 준비하는 예, 데 있어서 예. 뭔가 어찌 보면 다른 팀들 입장에서는 조금 자신들이 기회를 얻으려면 차라리 그냥 하반기도 이재호 팀이 깔끔하게 우승해버려라. 그래야 자리가 네. 좀 빈 게 많지. 그래야 좀 이렇게 빈 자리라도 좀 생기지 이런 느낌일 예, 수도 예. 있어요. 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생각하기에는 좀 머리 아프니까 일단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준비된 자막 확인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후반기 오늘은 11월 13일 저기 보시는 것처럼 11월 29일은 끝납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좀 시켜드리자면 다음 주 한 주는 대학대전 이슈로 한 주 쉬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월요일에 3, 4위전 그 다음 주 수요일에 결승전 이렇게 일정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혼동 없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통합 플레이오프인데 대충 방식을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 전반기에 좋은 성적 기록한 팀 뭐 후반기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네.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통합 플레이오프에서 1위를 차지하면 900이 주어집니다. 네. 그런데 통합 플레이오프에서 2위를 나면 100으로 확 떨어져요. 그리고 3위하면 아무것도 없어. 애초에 지금 통합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는 3, 4위전을 따로 하질 않기 때문에 그치. 네, 우승과 준우승만이 뭔가 상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식 같은 경우 여러분께서 이미 다 숙지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는 경우가 약간씩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네. 준비 상태에 따라서 앞에 뭐 1세트부터 한 7세트 끝나버린다던가 네.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와, 진짜 이게 어느 팀이 올라가도 이게 저는 통합 푸시가 사실 제일 뭐 약간 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어쨌건 간에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오늘의 그 과정이 무조건적으로 예, 거쳐야 할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4강전이 좀 있으면 이제 엔트리 공개를 할 텐데 진짜 오늘 치열하거든요. 예. 네. 사발을 건 엔트리 제출했다고 보면 맞을 것 같고 자,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팀 조일장과 팀 이재호의 리턴 매치 4강이 끝나면은 한 주 건너뛰고 예, 11월 27일 3위전 하고 그다음에 29일에 결승전. 예, 첫 후반기 결승전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혼도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11월 27일에 3, 4위전 예. 그리고 11월 29일에 결승전까지 오늘 이기는 팀이 일단 결승으로 위에 저기 예, 자리를 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 이재호 조일장 팀도 눈여겨봐야 할 게 저번 시즌 전반기 시즌 예. 결승전에서 붙었던 두 팀이 4강전에서 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두 팀이 통합 포시에서 어느 위치에 포지셔닝 하느냐가 또 관심사이기도 해요. 네. 게다가 이재호 팀이 만약에라도 예. 조일장 팀을 또 이기고 다시 한번 우승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아유. 우승이 겹치기 때문에 아유. 거기서부터는 승점으로 가요. 네. 그러면 오늘 하는 게 어떻게든 뭐 2등을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최대한 고승률을 내야 돼요. 그렇죠. 아, 그리고 저는 이제 자본주의의 괴물이
팀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후반기까지 우승을 하면 돈 잔치를 한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조 팀이 만약에 갔어. 예. 근데 딴 팀이 올라갔어요. 예. 이조 팀이 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제일 큰 상금 리그는 또 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재호 선수는 지금 현재 팀장 수당에다가 다승 왕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4강전 첫 번째 경기의 라인업을 여러분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왜 치열하냐? 방실의 램램이 송병구 대 김명훈, 장현철 대 윤수철, 보혜 대 서지수. 아이고. 김경모 대 서문지은, 원선재 대 황병영. 이게 엔트리를 딱 보잖아요. 예. 그러면은 템페스트라는 맵은 테란이 일단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 맵이에요. 네. 그래서 송병구 선수가 나온 거는 어느 정도 상대의 토스와 저그를 생각해서 나온 거고 네. 충분히 김명훈 선수 대비해서 왔을 거고요. 네. 그 아포칼립스 보시면은 토스가 괜찮은 맵이죠. 그렇죠. 여기는 진짜 안 밀리기 위해서. 근데 윤수철 선수도 장윤철을 예상했을 거란 말이에요. 투포전입니다. 왜냐면 누구나 다 예상을 합니다. 네. 아포칼립스 토스 괜찮으니까 장윤철 아니면 송병구 아니면 원선지를 예상을 해서 나왔을 텐데 네. 또 윤수철 선수 이번 시즌 투포전 또 나쁘지 않은 기록 갖고 있고 또 괜찮을 것 같고 황병영, 원선재, 서문지훈, 김경모 여기는 진짜 다 5대5 매치이기 때문에 네. 예. 예, 설명이 뭐 딱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지만 오늘의 조금 이제 화제가 되는 게임은 4세트 보혜 vs 서지수 레트로예요. 맵도 게다가 분지령될 것 같아요. 맵도 게다가 레트로이기 때문에 여기가 되게 치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1세트 빼고 2, 3세트는 약간의 어느 정도 서로 교환 느낌이거든요. 네. 네. 예.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라인업이 짜졌고요. 오늘 확실히 4강이라서 그런지 선수들이 이미 몸이 날씨가 추움에도 불구하고 달아오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 벌써 준비 끝났습니다. 방실이 대 램램이 범위어로 가보시죠. 저는 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장윤철 팀이 정말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호 팀이랑 장윤철 팀 두 팀을 뽑았어요. 네. 좀 약간 세다고 하는 그 느낌이 드는 팀 중에 이유가 장윤철, 송병구, 김경무, 원선재면은 라인업이 되게 단단합니다. 게다가 보혜 선수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죠. 플러스 방실이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구멍이 있을 수가 없는데 저번 시즌에 광탈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 점이 조금 이해가 안 갔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단은 상대 전적 4대1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호 팀의 대항마라고 하면 저는 이 팀이 가장 이재호 팀의 대항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 양파만님 종최 이 시스템 1년에 한 번은 했으면 좋겠다. 일단은 차기 시즌에 다 모든 것이 원복될 겁니다. 그냥 종채와 외종채 모두 다 원상 복귀됩니다. 네, 약간 그렇죠. 이벤트 시즌인데 이번에 철민 형님께서 힘을 좀 줘봤죠. 네. 여러 가지 테스트해봤어요. 네. 자, 일단 방실이 선수와 이제 램램이 선수 뭐 저그 대 저그전으로 일단 시작을 하는데 방실이 선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저그 대 저그전 전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한 33% 정도의 승률을 보유하고 있고 반면에 램램이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57% 정도 꽤 저그 대 저그전을 좀 잘하고 나름 경험치가 좀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적도 앞서가고 그리고 이게 램램이 선수가 저그 대 저그를 잘해요. 네. 잘하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램리미 선수의 조금 우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게임을 지켜보지만 일단은 대각선인데 구드론입니다. 네. 이거 본투면은 앞마당이면은 조금 변수가 있는 거 본투 느낌이거든요 지금. 자, 그쵸? 본진 투에 드론이 해처리. 이러면 일단은 대각선이기 때문에 빌드상으로도 방실 선수가 기분이 매우 좋아요. 네. 네. 초반에 힘을 좀 주고 있는 램리미 선수. 아, 본투를 합니다. 그리고 스포닝풀 딱 지어주고 이거 대각선이라서 충분히 예, 막을만 하죠. 그렇죠. 근데 드론을 찍었어요. 풀가스가 아닌 풀 네. 드론. 예. 이거는 3회 처리 링을 좀 하려는 의도가 좀 보이거든요. 어허. 방, 징베 그 램램이 선수는 네. 예, 발업 이후 레어 테크고요. 네. 방실이 선수 저 빌드는 이제 테란전에서 3회 처리 테란전 빌드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저그 대 저그 이제 여성 티어 분들이 네. 쏠쏠하게 대각선 아니 그 3회 처리 요 이게 왕링이라거든요. 왕링 네. 예, 요 빌드를 선호하곤 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서치가 안 됐어요.
당시 일단 3회 처리 지었습니다. 안 짓고 운영했으면 좋았던 거거든요. 자, 네. 그래서 한 마리는 대각으로 나머지는 한시로 막 여기저기 흩어놓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슬쩍 한시 쪽 보고 바로 11시로 네. 뛰는 램레미 선수. 앞마당 해처리는 절대 못 지키고요. 네. 취소를 하고 해야 되는데 방시리 선수가 이후 운영이 매끄러울지 가 관건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뭔가 이 해처리를 취소한 이후에 운영까지도 좀 준비를 했을지 아니면 약간 자신이 준비했던 상황이 좀 꼬이면서 경기가 분명히 말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자, 저글링 나오고 있습니다. 방실이. 이거는 자. 못 지켜요. 지키려면 드론이 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 사실 무게도 지키려면 나와야 지금 해처리를 취소?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상대는 바로 비대 있어요. 네. 매끄럽게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예, 지금 매끄럽지 못한 이거 거죠. 많이 말리는데요, 예. 지금. 저글링 너무 많이 살았고. 성큰은 지었나요, 성큰? 자, 안쪽에, 아이고. 아, 이거. 이거 바로 비대 있어서. 아, 지금 램레미 선수가 그리고 저글링 컨트롤이 저글링 기세가 좀 많이 좋아요. 네. 다 나와요. 근데 지금 드롭만 점사점사를 해주고 있는데 제대로 비벼지지도 못하고. 아니, 물어 뜯어버립니다, 그냥. 아, 이거 여기서 거의 게임이 끝나는 분위기인데요. 게다가 지금 드론이요. 네, 램레미 선수 레오 이제 완성이에요. 지지. 지지. 3분 51초 지지. 아, 이거는 네. 빌드상에서 좀 갈린 것도 있고 네. 방시리 선수가 이제 상대의 구발업을 조금 어느 정도 배제를 한 겁니다. 이거는 3회 처리를 애초에 준비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아니면 이게 약간 저 티어 구간에서는 드론 서치도 하거든요. 네. 드론 서치도 이런 상황들 때문에 하는데 적어도 네. 저거 원래 안 하지만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배제가 좀 들어갔고 네. 예, 빌드가 좀 잘 맞아 떨어졌다고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김명훈 팀의 출발이 아주 상큼하게 네. 시간도 오래 걸리지도 않고 에너지도 다 아낀 상태에서 상큼하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램림 선수는 생각보다 되게 쉽게 승리를 따냈어요. 그러니까요. 기세를 빠르게 가져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램림이 선수가 이번 시즌 이제 뭐 전반기 하반기 다 해서 2승 1패인데 램림이 선수 지금 저희가 그 드래프트를 생각해 보면 맨 마지막 아무도 안 뽑아가서 마지막에 김명훈 선수 팀에 들어간 선수인데 이 선수가 어쨌든 밥값을 지금 제대로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2승 1패면. 그렇죠. 지금 여성부에서 지금 다승왕이 4승 1패, 네. 1패인가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 남은 일정 혹시 노려봐. 또 될 것 같은 노려볼 만은 하죠. 그렇죠. 만약에 뭐, 이제 계속 네. 올라간다 치면 네. 그러니까 뭐 그리고 어차피 같은 예를 들어 밴을 안 당하거나 이런 상황이 돼서 또 리매치가 나오게 될 수도 있고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1대 0으로 앞서가고 있는 김명훈 팀이고요. 이제 두 번째 경기 오늘 막 뛰쳐들어오는데 선수들이 좀 약간 전투력에 빨리 하자. 네. 나 준비돼 있다. 약간 이런 네. 느낌이거든요. 고고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송병구 선수와 김명훈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경기 템페스트로 가보시죠. 자, 어쨌든 이번 그 팀 최강전에서 역시 송순신이라는 얘기를 좀 들었던 송병구 선수와 전체 1등인 김명훈 선수입니다. 와, 김명훈 선수 근데 2승 2패. 팀장으로서는 막 썩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예, 성적은 아니에요, 이번 시즌. 네. 하지만 종최 최다승 2위네요. 15승 6패로. 그렇죠. 와, 상대 전적이 송병 9대1.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현재 체감상. 왜냐면 예, 송병구 선수가 최근에 저그전이 더 쉽다. 테란전보다. 왜 반대 상성을. 송병구 하면 뭡니까? 테란전이잖아요. 그렇죠. 송병구 하면 떠오르는 유닛 캐리어. 근데 송병구 선수가 최근에 저그전이 더 쉬워요. 저그가 제일 쉬웠어요. 뭔가 득도했나? 네. 그 정도로 좀 저그전에 좀 자신감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예. 충분히 5대5 느낌이긴 합니다. 김명호 선수가 아무리 탄탄하다고 해도 방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고요. 그렇죠. 어쨌든 간 승부의 세계가 늘 그러하듯이 이번 팀 최강전도 반대 상황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신중하게 숲속 친구들이 안 되기 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게임이 되게 재밌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오버로드로 딱 보자마자 오버풀로 선회하는 모습이고요. 예. 앞으로 보면은 일단은 약간 좀 가볍죠. 네, 날렵합니다 오늘. 그러네. 요새 되게 잘해요. 송순신, 송병구 선수가 굉장히 저그전에 좀 느낌 있게 하더라고요. 일단은 무난한 시작입니다. 호지 WS 오버풀.
여기서 언덕을 활용해서 프로브의 기세. 야, 내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야. 뭔가 좀 묵직해요 느낌이. 네. 오늘 컨디션 좋아 보이는데요? 네. 프로브가 네. 어우 다행이죠 이거는. 그렇죠. 사실 앞마당 해처리 어쨌든 지금 처음 나오던 드론이 한번 이제 방해를 받았는데 저기서 만약에 해처리 짓는 것까지 프로브에 또 방해를 받았으면 네. 약간 지금 초반 심기가 어지러워질 뻔했어. 네. 피 없는 거? 피 없는 거? 뭐 스케이트 타듯이 송병구 선수의 프로브 얼음 한 덩어리 물고 인투도 스노우님 33개 감사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해넌 워프하고 있는 송병구 선수. 자 계속 지금 절 쉬고 좋아요. 프로브로 오늘 진짜 프로브가 열일을 한다. 네. 자석이에요. 씨. 결국 저글링이 아 진짜 이러면서 약간 뛰쳐나와서 자석 살려주고 있는 송병구 선수 쫓아내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네. 심기를 많이 건드렸어요. 네. 그 형을 긁어준 거지 뭐 이런 건. 그쵸. 좋은데? 다행이죠. 네. 역시 관로 그러면서 가스 채취 김영호 선수가 가스를 조금 빨리 올렸으면 13가스 정도 해줬는데요. 네. 태클을 최대한 예, 앞서 가겠다라는 좀 마인드가 보이고요. 네. 와 이거 세컨 정찰 성공한 거 이거 큰데요? 왜 들어가요? 이거 좀 커요. 재활용해 재활용해. 그렇죠. 지금 송병구 선수 초반에 들어와서 드론 괴롭히고 남의 본진에서 미네랄까지 한 덩이 거하게 물고 왔다 갔다 오리면서 레어까지도 봅니다. 야, 볼 거 다 보고 볼창 다 봤다 진짜. 드론 방해하고 뭐 앞마당에 어쨌든 트리플에 되게 신경 쓰이게. 그러니까요. 네. 깔짝깔짝. 야, 이 저글링 두 마리가 진짜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잘 도망간다. 여전히 살아있어. 이러다가 스파이어까지 보겠어요? 예. 체력도 8 실드 9 그거까지는 모두 확인을 하고 예. 반면에 송정우 선수는 차질이 하나도 없죠. 네. 오 여기서 질럿 나와주고 선코어 질럿이네요. 또 들어가서 또 봅니다. 아, 표정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저기 드론이나 저글링에 그래서 저글링을 아예 많이 찍어버렸죠? 저글링까지 내가 어떻게든 저 레어 완성되기 전에 저 프로브 정리한다. 근데 이 정도면 화났어, 네. 이 정도면 다 본 거예요? 그쵸. 레어 완성인데 취소하기도 네. 좀 예, 말이 안 되고 네. 결국은 그냥 스파이어 건이 하고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어졌죠. 네. 레어를 또 확실하게 봤기 때문에 네. 커공업까지 또 돌려주는 송병구 선수의 판단이고 예. 정말 무난한 약간 교과서 같은 서로의 초반 사이즈입니다. 안정적으로 잘 봤기 때문에 자 포지 돌아가고 코어 돌아가고 이건 진짜 여차하면 송병구 선수가 그냥 투스타로 꼽아버릴 수도 있어요. 꼼꼼하죠. 스스로 있고 완박해놓고 캐논에 돈도 거의 안 썼고 네. 그러니까, 하나밖에 안 썼고 정말 네. 정말 그냥 단단하게 조금 이제 완벽할 정도로 조금 양 선수가 좀 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9대1이 그냥 뭐 요즘 성적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홍병호 선수가 폼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질럿 한 개씩 꼬박꼬박 또 찍어주고 있고 김명훈 선수는 여기서 이제 김명훈 선수의 판단이죠. 여기서 네. 이제 뮤스컬즈를 조금 체제를 선택하면서 공중잡기를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히처리 예, 아니면 히드라를 갈 수도 있는 건데 히덴과 챔버보다는 앞마당 가스를 먼저 갔다는 거는 일단 뮤탈리스크 쪽에 조금 힘을 실어 보겠다는 네. 거죠. 근데 날아오고 있습니다. 가세요로 확실하게 눈으로 스파이어 확인하고 예 일단 컬지 눌렀고 방업까지도 찍어줬을 수도 있으면 6회 처리까지 모든 테크 확인하고 있는 송병구 선수 네. 김영호 선수도 저글링 8개 정도에서 잘 째고 있습니다. 근데 오브로드 한 마리도 이거까지 이거 하나는 얻을 수 있을지 애매한데요. 날아오는 스쿼지는 현재 네. 네. 여기서 컬지가 나오면 애매해요. 이거 하나 죽으면 세어라서 하나 죽으면 큰데 하나 죽으면 짜잔 도망 아래쪽으로 자 일단은 한번 몰아넣기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데 저 오른쪽 커세요? 이거 오른쪽 아니 컨디션
아니 오늘 장난 아닌데? 프로브도 살아있더니 지금 예. 커세어도 그 저게 커세어가 한대 스콜즈가 하나 박히면 더 짜증나요. 네. 스콜즈는 하나가 의미가 없는 유닛이거든요. 네. 버린 거지 그냥 뭐. 네. 쉴드 거의 쉴드만. 오. 아. 와 역시. 네. 당하고는 못 산다. 김명훈. 이동선을 네. 예상해서 저걸 하네요. 열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김명훈 선수가 약간 게이머들 사이에서. 약간 치사한 거 잘하는 선수로 유명하거든요. 예예예. 예. 얍삽한 거, 네. 치사한 거. 예. 그게 약간 칭찬이긴 하죠. 칭찬. 근데 약간 그런 약간 얄미운 거 좀 잘하는 예, 저구 유저라. 네. 저런 거 잘합니다. 시간 쟀다가 예, 바로 죽여주고. 어쨌든 뭐 질럿도 차근차근 쌓이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우선 미탈리스크 이거는 아콘 한번 만들어 줄 것 같아요. 네. 그죠? 커세어는 계속 모아서 원래 지금 5커세어가 됐어야 되는데 한 개가 잡혔죠. 떨어져서 기분이 네. 좀 안 좋아요. 그러면서 게이트웨이 쭉. 자, 미터리스가 아직 일부러 안 보여주는 거. 네. 좀 더 나와. 좀 더 나와. 좀 더 때려서 조금만 더. 좀 피 빼겠다는 이야기인데. 좀 더 나와. 그 다음에 이렇게 패죠. 네. 공일업 질렀습니다. 와, 저글링은 아콘. 시도가 되게 좋았어요. 네. 네. 그런데 저글링 다 죽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뮤탈리스크 방어비 조금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네. 얘 막 자 공격적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어요. 자 자리 잡고 아카파 할 짧은 거 이용해서 조금 한번 때려주고 있는 김명은 김명 선수. 자자자. 아콘 오. 지금 아카 아니, 머리 위에서. 아콘은 뮤탈을 공격할 줄 모르는 유닛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거의 약간 그냥 머리 위에서 제집. 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놀리는 것처럼 아콘 치시는 것처럼 예, 지금 이미 개피 됐어요. 네. HP가 없어요 지금. 쉴드가 다 깎아가지고 네. 살린 게 잘한 판단 같습니다. 살려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김명훈 선수가 일단은 질 악한 커세오의 압박을 하나도 안 받았기 때문에 네. 너무나도 편한 상황이고요. 다시 악한 모으고 있는 송종우 선수 유 방업이 이제 슬슬 됐겠죠. 어 아직 안 됐습니다. 안 찍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로 다시 한번 진출. 자 인구수 102대82. 이건 이제 상대 다음 넥스트 체제를 좀 보기 위해서 네. 네, 살짝 찔러 보는 거죠. 그렇죠. 괜히 또 무리해서 저 이르면 지금 또 이상해지는 병력이기 때문에. 어 히드라 나오는구나. 네, 여기까지 정보 입수했습니다. 자 전면전은 아닙니다만 눈치 작전이 치열합니다. 네 템이 좀 미리 나와야 돼요. 지금 송병구 선수가 지금 템이 조금 없는데요. 하나. 예, 지금 템 숫자가 조금 아쉬운 상황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로 나왔던 화이트 플로 두 마리가 이제 악한으로 합체가 된 상황이라서 인진 쪽까지 한번 들어와서 진짜 필요한 짤짤이 와. 이 뮤탈 숫자도 진짜 많지도 않아요. 되게 지금 불편한 숫자로. 뮤탈 어분 혹시 안 됐나요? 안 찍었나요? 애초에? 아예 안 찍었어요. 됐는데요? 애초에 안 찍었어요. 네. 근데 토스는 모르니까. 네. 소규모 병력으로 계속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김명훈 선수.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김명훈 선수 뮤탈리스크 스콜즈를 아직 한 번도 잃지 않았어요. 네. 약간의 피해를 좀 보고 있어요. 둘! 일단 소방만 빼먹고 화이트플롯 자르고 이거는 빼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죠. 화이트플롯 지금 한 개밖에 안 남았고 스톰 한 방밖에 못 쓰는데 이거 잘 피한 거에 그 김명훈 선수 특기거든요. 말씀 하셨죠 예전에 방위럽이 지금 돼 있나요 지금? 방위럽이? 방위럽 안 돼요 안 돼요. 방위럽이 안 되면 녹습니다. 그래서 병력이 숫자가 역전이 됐습니다. 네. 아니 너무 깔끔하게 게임이 네. 풀어지고 있어요 지금. 일단 뒤쪽으로 돌아가서 커세어로 어떻게 오버로드 사냥이라도 좀 시도를 해보는 모습인데 생각만큼 뭔가 지금 당장 저 커세어 오버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송병구 선수가 방위럽. 받는 이 압박. 지금 송병구 선수가 못하고 있는 게 거의 하나도 없었는데 네. 김명호 선수 옛날 그 전성기 포스 지금 나오는 느낌이거든요. 뭔가 억지를 쓰지 않아요. 그렇죠. 네. 거기다 지금 질럿들이 아까 맞아서 쉴드 좀 깎여놓은 질럿들이 좀 있어가지고 히드라가 굉장히 과감하게 압박을 합니다. 그냥 툭툭 치는 것 같은데 와. 되게 어나더 레벨인 느낌이 들어요. 그 정도로 좀 품격 있어 보이는 운영이에요. 아이템 플러 3기가 어떻게든 좀 만화를 채워가면서 좀 시간을 버텨주는데 일근으로 온다고? 뭐 언덕이고 캐논이고 그건 내 알바 아니고 이런 느낌으로 와, 잘하긴 하네요. 야. 진짜 토스전이 기가 막히긴 하네요. 네가 가끔 그런 표현 들었잖아요. 힘 빼고 해라. 네. 그냥 툭툭 툭툭 그냥 툭툭이에요 진짜 툭툭. 근데 그 툭툭이 제일 어려운 거죠 사실. 그렇죠.
너는 맨날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스타라거든요. 오버로드를 찢어주고 있긴 합니다만. 네. 아 이미 이거 프로타격도 좀 많이 했고 하이텍 블록도 많이 넣고. 되게 유용. 일단 않습니까? 지금 오버로드를 좀 찢어서 이 병력 이후의 병력은 어떻게 그래요? 한 타이밍 좀 저지를 한다고 쳐도 와 근데 아~ 이미 그 전에 찍혀있는 아~ 히트라도 와. GG입니다 GG 상대전적 9대1이 또 괜한 게 아니구나. 야 송종 선수가 요새 되게 잘하거든요. 네. 어제만 해도 김종호 선수를 2대0으로 제압했어요. 근데 김명호 선수 확실히 네. 야 이거는 약간 벤까지 고려해봐야 될 정도로 네. 좀 굉장히 좀 예 클래스가 높은 모습을 좀 보여주네요. 네. 예. 완벽한 운영을 좀 본 것 같습니다. 자 1경기와 2경기를 1세트와 2세트를 통해서 지금 김명훈 팀은 정말 툭 아니면 한방 그렇죠 다운 KO 그리고 김명훈 팀이 지금 일단 투조그가 해줬거든요. 그렇죠. 앞에서 그리고 장윤철 팀이 진짜 강한 팀인데 이게 예, 이제 장윤철 선수가 이제 차례가 남았는데 네. 팀장인데다가 여기서 해줘야지만이 뒤에 보혜 선수도 부담 없이 할 수가 있고 그죠. 이제 장윤철 팀 같은 경우는 4토스입니다. 네. 예, 장윤철, 송병구, 원선재, 보혜 토스 라인의 방실이 김경모 투저그 라인인데 네. 여기는 토스가 해줘야 되는 팀이에요 사실. 그렇죠. 예. 이따가 그 경기가 시작되면은 자막으로 나올 것 같긴 한데 현재 장윤철 선수가 윤수철 선수를 많이 잡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록대로라면 그러니까 방금 전이 9대1이었고 뭐 그거 잠시 자막에 나오겠습니다만 기록대로라면은 장윤철 선수가 잡아주고 넘겨야 되는 그게 정상인. 근데 그런 상황인데 일단 지금 2대0으로 스코어를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윤수철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부담이 없는 상황인데다가 그러니까 윤수철 선수가 또 4강 8강에서 김태경 선수 잡고 네.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김태경 선수를 저희가 진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네. 막 털보 예 진 선수를 근데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어떻게든 윤수철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이겨냈잖아요. 다시 한번 네. 이겨낸 되게 경기력이 되게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다시 보기를 봤는데 열광의 도가니던데요. 네. 자 장윤철 선수와 윤수철 선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포칼립스입니다. 자 KCM 팀 최강전 후반기 4강 1경기의 3세트 출발했습니다. 자 이제 자막이 나올 겁니다. 어떤 예. 아니구나 이 자막은 안 나오려나? 나오네요. 10대 0인데 18연승 중이에요. 네. 욕 연승 중. 그러니까 상대 전적이 총전적이 18대 1입니다. 첫 경기 윤수철 선수가 한 판 잡고 내리 18경기를 진 거예요. 이건 이 정도면 상성이죠. 근데 18대0이라는 전적은 조금 치욕스럽네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8대0까지는 안 가거든요. 저는 14대1. 예. 그쯤에서 이제 난 너랑은 안 해. 아우 그 뒤로 이제 잘 안 하죠. 예. 그 친구가 뭐 술 먹었을 때나 하지. 예, 괜찮아. 잘 안 합니다. 예. 네. 18대1은 사실 상대적으로 좀 많이 차이가 벌어져 있는 거긴 한데 네. 솔직히 저는 의미 없다 봐요. 왜냐하면 김태경 선수를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치. 김태경 선수는 그 장윤철 선수 누구랑 해도 반반은 나오는 토스입니다. 네. 근데 그 김태경을 잡은 윤수철 못 말리죠. 그 경기를 못 봤다면 제가 이건 속으로 네. 어려울 것 같다. 물론 지금도 데이터는 어려워. 네. 맞아요. 그걸 보고 나서 저도 경악을 금치 못해서 말이죠. 네. 아니면 뭐 본인이 뭐 약간 진문서를 걸어야 된다. 그럼 당연히 장윤철인데 그래도 솔직히 예 저는 한 40% 이상은 예 네. 확률이 있다 봅니다. 충분히 그런 것들이 선수들에게 쌓이면은 네. 진짜 좋은 경험치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해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조금 이제 그런 거에 떨림에 무뎌지고 좀 즐기게 되고 이러면서 좀 올라가는 건데 윤수철 선수가 지금 딱 그 기로에 좀 놓여져 있는 선수긴 해요. 약간 B에서 A로 약간 C에서 B로 약간 가는 그 기로에 놓여져 있는 선수 중 하나라 조금 이제 즐기면서 하면은 이 선수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단 젊어요. 예. 될 때도 될 때 잘해야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런 예, 테란 유저가 또 김지성 선수가 또 있었죠. 네. 맨날 죽 쓰고 누구냐 지성
뭐가 죄송하다는 거냐 막 이랬는데 김치 보이. 예. 그렇죠. 그러면서 스무스물 올라와가지고 캐시면서 활약을 하고 어느덧 우승까지도. 박상현 예. 맞습니다. 캐스터냐. 예. 일단 첫 서치에 성공하는 장윤철 선수고요. 그러니까 요새 윤수철 선수가 또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이 선수가 요새 좀 잘할 때가 있어요. 고점이 되게 높거든요. 네. 약간 최우선 느낌으로.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불리우는 별명이 장윤수철. 아. 예. 어? 장윤수철 아니야 이거? 네. 예. 그럴 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윤수철 선수도 초반에는 막 가수냐? 막 이런 얘기 들었던. 네. 실물로 보면은 예, 지립니다. 예, 예. 산적 딱 그냥. 예, 무섭습니다. 고기 생으로 뜯을 것 같은. 예, 정육점 잘 것 같고. 예, 예, 예. 일단 서로 무난하게 14질 다 확인했고요. 38일런까지 먼저 지어주는 게 윤수철 선수네요. 근데 지금 장윤철 선수 돈을 조금 세이브하고 있습니다. 3파 지었나요? 네, 이제 지었네요. 그렇죠. 장윤철 선수가 못해도 장윤수철. 윤수철 선수는 또 네. 네. 3게이트 가네요. 선택을 했습니다. 또. 근데 여기도 약간 느낌이 네. 느낌이 자, 장윤철. 그죠? 장윤철 대기. 이거 3게이트 느낌이죠? 그렇죠. 이게 뭔가 300원 모으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와. 서로 3게이트. 3게이트입니다. 일단 서로 망치 들었습니다. 네. 그냥 맨주먹으로 싸우자. 진검승부 해보자. 먼저 때리고 있는 장윤철 선수. 기세에 밀리면 안 돼요. 네. 근데 윤수철 선수가 게이트가 조금 반박자 먼저 늘어나긴 했어요. 장윤철 선수는 프로브를 조금 더 찍는 체제고 네. 윤수철 선수 보시면 프로브 쉬죠. 그렇죠. 결국에는 세미가 나오면 장윤철 선수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예. 프로브를 찍으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꾼이 더 많기 때문에. 진짜 한방 전투에 진짜 모든 게 갈릴 지금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양쪽 시야 다 따놓으면서 네. 두 선수 다 저쪽 위로 아래로 그러니까요. 1시 쪽으로 7시 쪽으로 네. 최대한 서치 끊으면서 상대를 서치를 일단 안 주면서 심리전을 걸면서 한 번에 훅 치겠다는 건데 일단 장윤철 선수가 먼저 공격권은 없어요. 윤수철 선수가 먼저 공격할 겁니다. 근데 변수는 언덕이죠. 위치 파악하고 네. 장윤철 선수가 일단은 빠져야 돼요. 일단은 뒤로 불러서고 있는 장윤철 선수 머릿수가 더 많은 윤수철. 야 이거 눈치를 좀 챘나요? 어떻게 알고 이거를 다 빠질 쫙 빠지네. 근데 위로 돌리면 좀 위험해지죠? 네. 이거 약간 근데 각 깨격파 당할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양쪽에서 양쪽에서 양쪽 와 장윤철. 야. 역시 드라콘에서 누가 드라콘 제일 잘하냐 물어보면 다 장윤철 꼽거든요. 와. 리듬을 타고 있는 장윤철 선수입니다. 질럿이 때리던 말던 와 네. 이거 보시면 압승인데 껌도 안 밟아요. 네. 두 개 다 잡았어요. 되려 낙가먹기를 당한 느낌이거든요. 지금 윤수철 선수가 네. 안 그래도 가난한 네. 거 너무 많이 남겼는데요. 네. 아 이거 안 그래도 가난한 건 윤수철 쪽인데 네. 이러면 머릿속에서 아 18대1 생각이 들어요. 18연승 중 19연승으로 바뀌는 거죠. 네. 괜찮아요. 네, 그래요.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 뭐 그런 거에 멘탈 나가고 그러면 안 돼요. 네, 게임 오래 해야죠. 네. 일단은 뭐 정윤철 선수가 그 프로브 한 개 돌리는 걸로 뭔가 드라곤의 움직임을 보고 좀 눈치를 챘는지 어쨌든 약간 자기 그 드라곤 나올 타이밍에 맞게 진짜 한번 쭉 땡기면서 네. 병력을 한번 제대로 싸먹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지금도 겁나 과감해요. 그리고 아둔까지 가잖아요. 네. 이 아둔을 또 간다는 거는 저게 그냥 그대로 자신감이에요. 야 이거 어차피 나는 후속 올 거니까 난 싸우면서는 안 줘. 네. 와. 야, 아까 질럿 한 마리가 어그로 겁나 끌었거든요. 네. 길계산 하는 거 보면은 압승이다. 채팅창에 그런 말이 올라요. 이게 드라곤이 껌을 원래 자주 밟거든요. 네. 드라의 기름 받았는데. 부드러워. 그만해요 정말. 그러니까 드라 저 딜 분산해서 딜 계산해서 탁탁탁 공 던지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들한테 패시브예요. 장윤철한테는 네. 패시브. 그냥 늘 하던 거, 늘 먹던 맛. 근데 우리는 보면서 와와 하죠. 왜냐면 다 못하는 거니까. 그게 네. 어려운 거라는 걸 아니까. 그쵸. 엄청나게 어려운 거고 네. 실수가 나오면 그대로 딜로스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장윤철입니다. 요렇게 해서 또 판이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경기는 보에드 써주세요. 그렇죠. 일단은 2세트 3세트는 사실 팀장이 분산돼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주고받는 느낌이 있었어요. 여기서 만약에 반대쪽에 이겼으면 역배의 느낌이었지만 예, 일단은 정배대로 팀장이 다승을 챙겨줬고 네. 근데 문제는 이래도 지금 김명훈 팀이 2대1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네. 그리고 김명훈 팀에겐
서지수 선수가 있다는 거. 그래요, 맞아요. 아. 두 선수 모두 다 이번 시즌 성적은 2승 무패, 2승 무패. 그 생각해 보면 예. 2승 무패인데 두 선수 모두 지난 시즌 광탈. 그리고 약간 두 선수가 두 선수만한 적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죠. 적수가 네. 예, 이 두 선수 라이벌이잖아요. 최대의 네. 적수예요. 그리고 네. 약간 이거는 약간 진짜 약간 택백 리쌍 리쌍록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서지수 보에는 각 분야에서 각 그 여성 티어의 종족에서 가장 잘하는 그렇죠. 그냥 최고 중에 최고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롤레까지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 아~ 자존심상 서로 절대 벤 그렇죠. 못할 사실 카드기는 아~ 해요. 뭔가 접고 들어가는 느낌이잖아요. 벤하면 경기력을 좀 봐야 알겠습니다만 네. 그 뭐 아까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전체적인 승부의 분수령 네. 갈림길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개인적으로 들어요. 네. 그리고 보혜 선수가 장윤철 선수에게 어느 정도 티칭 그렇지. 그리고 송병구 선수에게 어느 정도 티칭을 만약에 받았다고 하면은 네. 어떤 빌드를 초반부터 짜임새 있게 구사할지도 되게 주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이 승리의 보따리를 김경모 서문지훈에게 넘겨줬을 때 스코어가 어떠냐 따라서 결과도 또 굉장히 어지러울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서지수 선수가 만약에라도 승리를 거두게 되면 네. 3대1 스코어에서 서문준 선수에게 넘기면 너무 편하죠. 그렇죠. 그 보따리 스코어에서 네. 요걸 쓸까 요걸 쓸까. 그래서 보혜 선수가 최대한 본인이 2대2로 균형 맞추는 거에 최대한 예, 심혈을 기울일 것 같고 네. 그렇죠. 너무 기대됩니다. 되게 오랜만에 현장에서 보거든요. 네.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기는 4강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기는 순간 결승으로 직행을 합니다. 그렇죠. 오늘 저기 뭐 세게 붙었거든요. 한국 시리즈 붙었는데 거기도 거의 결승이에요. 네, 여기도 결승이고요. 네. 지금 파이브 히어로니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하고 있나요? 네. 그럴걸요 아마. 네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처에서. 네. 네 바로 옆에서. 정면 박치기. 네. 그러니까 세게 붙었는데 생각보다 저는 선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오우씨. 특히나 이 경기가 얼마나 재밌을까요? 좋습니다. 자 준비 끝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팀 최강전에서의 경기 보혜 대 서지수 레트로로 가보시죠. 자 딱 허리입니다. 네 번째 세트 보혜 대 서지수. 그런데 전체적인 성적과는 좀 달리 네. 최근 10경기는 4대6입니다. 이거 정도 막상 막 예. 18연승도 있었고 사실 1도 있었고 뭐 보혜 선수와 서지수 선수의 이제 총전적이 지금 85대126 뭔가 체감으로 느끼시기에는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데 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이제 완전 이 선수들의 초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사실 진짜 보혜 선수가 서지수 선수 한판 잡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네. 서지 선수는 왕좌에 앉아있었어요. 네, 굉장히 간극이 벌어져 있던 상태에서 보혜 선수가 따라와서 지금 이만큼의 열심히. 전적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면 차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오, 파일런, 앞마당 파일런. 네. 자, 전진 게이트 할 확률이 좀 높아 보여요. 빌드를 분명히 받았을 거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 경기를 할지도. 일단 9게이트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양 선수의 약간 좀 특징이라면 뭔가 다전지에서 붙으면 좀 그런 판짝이 부분에서 서지수 선수가 상당히 우위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단판 승부에서는 또 그 꼬리표 네 그 소위 그때 당시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단판에 보혜 다전지의 서지수라는 서지수.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약간 그런 좀 판짝이 단판 판짝이는 보혜 선수가 할 만하다는 얘기죠. 다행이네요. 이거 언덕 아래에 내려가서 지었으면 난리 날 뻔했습니다. 그쵸. 게이트가 이미 지금 앞마당 앞쪽에 지어지고 있는 보혜 선수인데 근데 이거 대럭 더블을 원래 하려고 했네요. 한방 선수 아니네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애매한 타이밍에 가스 맞아졌어요. 프로브 자 교대 대럭 짓는 SCB 거홍님 101개 감사드립니다. 타이틀을 또 뺏으셨네. 네. 매번 그래도 첫 서치에 성공하면서 네. SCB 3마리나 총 더 나오고 그러니까요. 리페어까지 하게 만들고 원서치가 지금 시작부터 서지수 선수의 심기를 지금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보혜 선수의 프로브. 예, 여자 장윤철. 네. 그리고 특이한 게 앞마당에다가 파일론을 또 굳이 내려와서 그렇죠? 지었네요. 한 개 더 지었어요 지금. 저게 되게 특이하거든요. 네. 지금.
왜 굳이 저렇게 한 걸까요? 저건 아직까지 저 의도는 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예. 또 지져주고 있는 보로브. 어? 그러면서 일단 본진 쪽에 가스까지 이미 지금 테크 올려주고 있는 보예 선수고요. 아 이러고 그냥 코어를 이거 그냥 바로 앞마당 쪽? 코어를? 네. 여기서 짓네요. 그러니까 굳이 저거는 이제 앞마당 본진에 했어도 됐거든요. 네. 어 일단 의도가 뭐 있을 것 같긴 조금 해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뭔가 빌드 네, 싸움이라든지. 네. 자 이것도 자 프로브로 윗길 막아놓고 알에서 질러스로 이거는 이거는 솔직히 냉정하게 지금 약간 요 장면 컨트롤은 서지수 네. 선수가 한 200배 더 잘했어요. 네.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은 컨이었거든요. 방금 M으로 위쪽으로 붙어가면서 네. 원래 우클릭하면은 마린 저렇게 못 쐈어요. 그래도 마린을 다시 한번 어떻게든 질러 지금 줄여주고 있는 마린 가둬놓고 때리려는데 마린이 안 갇혀요. 그러게. 어, 둘 다 컨이 되게 좋네요. 이것도 싹 빠져주고 이거 피 없는 거는 아래쪽 가서 팩토리 짓는 SCB 조금 살 거예요. 네. 이거라도 잡아야 되는데. 자, 이거 한 마리도 못 잡으면 되게 지금 기분. 자, 마리. 더 해야 돼요. 더. 피가 빠진 질럿입니다. 어, 그래도 오. 이러고 질럿 빠져주면. 네. 예. 오. 이래서 서버럭 서버럭. 예. 아직까지 뭐 나쁘지 않은 예, 느낌입니다. 벌쳐 나왔습니다. 몸 벌쳐의 돈. 오, 일단 서지 선수의 SCB 한기는 보혜 선수 본진 안쪽에 들어가서. 확실히 조금 이제 남자 느낌이 나네요. 남자 네. 경기 느낌이 나요. 네. 각 종족을 대표하는 네. 여성 선수라서. 저 질럿 두 개 살려온 것도 정말 좋네요. 아! 와, 결도 조금 기싸움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시티가 제가 네. 이해가 안 되는 거가 요거였어요. 네. 이게 지금 뭔 심시티죠? 이건 실수죠. 이걸 지금 이 타이밍에 깼다고 보면 이건 실수라고 사실 보는 게 맞 제가 네. 계속 켰어요. 제가 계속 이해가 안 된다고 계속 네. 왜 저렇게 하나 했는데 네, 이건 실수로 실수가 아니죠. 네. 반응. 아, 어, 이거 들어오게 하면은 조금 이건 좀 오. 오. 와 셀프 빠져나가네. 저거 역시 유턴을 한번 해서 저게 좀 아까운 거죠. 네. 마인업을 했을 텐데 예, 예,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상황 자체만 놓고 보면 네. 토스 괜찮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압박도 해서 벙커 있는 거 보고 네. 뺐고 선수가 뭐 기분 나쁠 거는 딱히 없어 보이네요. 자 코어 돌아가고 있는 보혜 선수 무난하게 양쪽 다 무난하게 펌핑 중입니다. 근데 커미드가 조금 느리긴 해요. 토스의 넥서스가 상대적으로 빠른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란의 커미드가 차이가 좀 난다는 거는 예, 테란이 조금 너무 안전하게 한 감은 있어요 지금. 네. 그리고 드라곤으로 계속 벌쳐 최대한 3시 쪽에 마인 못 받게 네. 자리가 이렇게 나오면은 토스가 자리가 안 좋은 거거든요. 예, 트리플 지역이 6시인데 가까운 지역이 6시인데 네. 6시는 테란에게 또 러쉬 거리가 가까운 편이라 3시를 먹어야 한다는 자리빨이 또 생겼습니다. 레트로의 맵 특성이에요. 네. 나 화장실 갔다도 돼? 예 다녀오세요. 배가 너무 아파. 와 예.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캐스터님이 네. 자 저랑 사랑의 누나가 하고 있겠습니다. 네 다녀오십시오. 네. 자 그러면서 로보틱스 이후에 투게이트까지 그리고 위쪽에 올라간 건물 뭐죠? 위쪽에 올라간 건물 가스 오른쪽 위에 올라간 가스통 건물 오른쪽? 위쪽에요? 네. 네. 안 들리시는가 보네요. 네. 어 그러면서 SCB로 계속해서 체크 중이고요. 토스 본진 한번 볼게요. 자 토스 본진 가스통 오른쪽 한 번만 네 옵저버터리 질럿이 두 마리가 있어서 네. 이 찌르기 자체는 되게 예, 우스워요 사실 토스 입장에서 일단은 언덕에서 드라곤으로 상황 파악하고 테란도 저게 이제 뭐 찔러서 너를 죽이겠다가 아니고 네. 압박을 가면서 전진해서 마인을 받겠다 정도였어요 정도? 네. 네. 근데 대신에 저 지금 찌르기 오. 저 찌르기 느낌을 내면서 좋은 거는 예, 상대에게 드라를 쉬지 않고 산맥을 짓게 하는 네. 그런 장치를 걸어뒀죠. 저 스타포트 위치는 되게 좋네요. 어, 일단은 전혀 지금 보혜 선수가 좀 예상할 수 없는 위치. 그죠. 어쨌든 벌처가 좀 많이 매설하고 나서 저기 뭐 한시 쪽에 살짝 가서 가면 이제 내려오는 경로가 사실 보혜 선수 시야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셋이 멀티 쪽이나 이런 쪽은 위쪽으로는 확인이 안 된 채로 약간 뭐 드랍이라든지 이런 피해를 좀 볼 수 있는 동선이거든요.
스타포트를 일단은 옵저버갔다가 파악을 본진을 우리 난입시키는 게 더 좋은 지금 느낌이거든요. 네. 파악을 해도 본진 난입을 해도 이게 뭔가 싶을 그렇죠. 거예요. 그냥 타이밍인가 업테란인가. 업테란도 애매하고 뭔가 스타포트가 없으니까 지금은. 자 그러면서 앞마당 쪽에다가 아모리를 좀 지은 것 같은데 네. 아모리 타이밍이 좀 늦긴 해요 확실히. 네. 자 일단 옵저버 들어갑니다. 근데 어 뭐야 스토리는 투팩인데 아 이러면 알기 힘들죠. 애매하다 싶을 거예요 지금. 알기 힘들어요. 네. 되게 애매하게 테란이 네. 서진 선수가 되게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면 이제 어 업테란인가 타이밍인가 여기서부터 잘 지켜봐야지 약간 요 정도 스탠스거든요. 네. 긴감인가 하면서 그러면서 헨시 쪽에서 드랍십 보여지는데요. 생산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벌처가 되게 영리하게 잘 빠져나갔죠. 아웃 네. 쪽으로 3시 지역에 프로브가 붙고 나서 그렇죠. 떨어져야 되는데 일단 타이밍이... 보혜 선수가 근데 좋은 게 저 지금 벌처에 대한 의식을 이미 지금 하고 있어서 네. 마땅히 갈 데는 없어 보이긴 해요. 괜히 지금 내려왔다가 어 근데 일단 드래곤은 좀 빠지고 프로브만 일단 3시에 좀 붙습니다. 자 드래곤 세 개나 있어서 어 그러네요. 어. 충분하거든요 어, 수비는. 저... 프로브가 좀 많이 오기는 했는데 드래곤들 어 반응 빨라요. 이거 자 둘 여기서 본 지금 아까 세 마리 캐었죠. 본진에 아마 한 마리가 더 좀 떨어질 것으로 네 아 네 마리였죠. 자. 이거는 조금 예, 효과를 보여요. 저 프로 빼기 하는 것도 굉장히 네. 타격이거든요. 네. 이거 드랍시 못 잡으면 조금 골치 아픕니다. 어? 오. 오, 네. 어, 피해를 오. 생각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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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렉, 렉이죠? 예, 예. 어? 이거 어디 렉이죠? 누구 렉이죠? 네. 자, 3시 그리고 아직 복구가 안 됐어요. 네. 그렇죠. 거기다 본진 쪽도 지금 어쨌든 이 원벌처가. 어? 오. 4킬? 은근히 피해를 조금 네. 본 느낌이긴 하죠 지금. 그리고 모르게 누적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드랍십이 살아간 게 되게 커요. 네. 이 드랍십 살아있으면은 드라곤을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병력의 전진 배치가 좀 약간 제동이 걸려가지고 네. 아니면 뭐 진짜 캐논이라든지 뭔가 확실하게 좀 수비 준비를 좀 해야 되는 입장에 보이 선수가 됐고 그래서 피해 받고 이게 캐논 짓는 게 제일 아까운 짓이거든요. 그렇죠. 로 팩토리 쭉 늘리는 서지 선수. 서지 네. 선수는 이미 그냥 게임 자체를 급하게 할 마음이 없어요. 네. 지금 천천히 3컴 4컴 먹어가면서 그냥 2일업 3일업 찍어 가면서 예 스텝업을 좀 할 것 같습니다. 네. 호지 아군 속셔 됐죠. 6시 소금 셔틀. 일단은 어느 정도 뭐 리버도 벌처를 통해서 확인은 한 상태였거든요. 쪽. 프레시 지어주고 있는데 리버 먼저 내려서 일단은 오 아머리 혹시라도 깨게 되면 이거 큰데요? 오 그렇죠 그냥 아머리... 때리면 되는데 어? 그냥 때리면 돼요. 어 그렇죠 이거는 그냥 아머리만 톡 어 아 좀 맞아도 아, 그냥 네. 때리면 그쵸? 돼요. 그렇죠 자리 살짝 바꿔가면서 오 이거 큰데요? 한 방 더 쓰면 터지죠? 오 터졌습니다. 저게 방업이든 공업이든 커요. 네 저 일단은 일단 이러면서 저면 지금 서진 선수가 커맨드 센터도 아직 없는 상황 아닌가요? 네. 저 언덕에 커맨드인가요 저거? 언덕 위에? 아 커맨드 네. 9시를 먹을 수도 6시를 진출하면서 먹을 수도 있겠네요. 네. 아까 아머리가 아마도 앞마당 쪽이 좀 먼저 지어졌던 걸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쵸? 공일업? 아, 방업? 아, 아머리? 이게 아까 네. 공일업이든 방일업이든 아깝네요. 네. 지금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죠. 이러면 공일업이 거의 14분 15분에 네. 된다는 얘기라서 너무 늦거든요. 그렇죠. 야. 이거 리버로 계속 어 이러고 그리고 보이 선수가 지금 네. 추가적인 아 이거 이렇게 잘못 지었네요. 이네요. 살짝 고아래니까 지금 게이트를 좀 늘려가지고 지금 앞에 병력 한번 숫자 볼까요? 병력 숫자를 좀 체크를 해보면은 네. 보혜 선수 병력 체크를 해보면은 이게 9시 쪽에서 한번 시원하게 들이댈 수가 있거든요 지금. 네. 거기다 지금 트리버도 살아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혜가 그 다음 스텝이 없어요 지금. 네. 4넥을 짓는 것도 아니고 일단 게이트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 깬다고 지금 해석 아닌데 나올 수 있는 게 아닐 텐데요? 저 게이트를 깨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4넥을 안 짓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시적 네. 시야를 확보를 해놓고 있다 있는 게 아닌 것 자체가 오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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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어? 3컷 먹을 때 피해를 못 주면 네. 자연스럽게 토스가 올인이 됩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끝났네요. 네. 네. 빨리 오셨어요. 자, 이거 올라올 때 지금 뭘 해야 되거든요? 뭘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움직임이 토스가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근데 약간 지금 돌아오는 이 길이 지금 사실 시간이 일단 자리 잡는 시간을 좀 많이 줘서 최대한 리버로 시간을 좀 끌어보려는 있는 모습이고요. 아 근데 올라오면서 또 많이 또 좀 밟고 전에, 터렛 박히기 전에 해야 돼요. 네. 자 쿨타임 이용해서 자 리버 아 한 개 잡혔고요. 근데 마인 밟습니다. 자 투셔틀 3셔틀이에요. 이거 근데 지금 9시에 당장 지금 피해 못 주는 거면 사실 6시 위치가 굉장히 예. 위험한 위치이기 때문에 테란이 너무 기분 좋아지죠. 이거 여기를 너무 지금 쉽게 먹은 느낌. 왜냐면 저게 먹기가 힘든 구조였거든요. 인구 사이 보세요. 두 선수가 요 정도 상황이면은 보회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어디든 간에 지금 소모전을 한번 확인해야 돼요. 탱크를 네. 줄이는 행위 셔틀이 있는데 네 3셔틀이나 있습니다. 3셔틀 아직 리버 지금 원리버 살아있고 가죠. 자 소모전하기 위해서 뒤에서 셔틀을 사라고 아래쪽 탱크 리버 컷만 하면 되죠. 질러 내리고 언덕 위에서 리버 SB 사이 탱크 한 번 더 리버 자 소모전 언덕 탱크는 일단 정리를 해내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아래쪽 탱크가 언덕 아래쪽 탱크가 예, 아직 잔여 탱크가 좀 너무 많습니다. 별로 죽지를 않았어요. 자 그래도 최대한 커맨드 근처에서 전체 추종 방해하고 좋아요 더 올라오고 있는 선수 성공입니다. 소모를 그래도 한 거 자체가 네. 정말 잘한 거고요. 이러면서 9쪽으로 조금 더 올려서 예, 왼쪽에서 좀 더 괴롭혀주고 그리고 보이는 빨리 셔틀을 미리 찍어놔야 돼요. 셔틀을 미리 찍어놔서 소모전을 계속 쳐줘야 됩니다. 이거 자 인구수는 133-100 살아서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지금 보이 선수 3가스도 채취 안 하고 있죠. 네. 지금 약간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상군 그냥 땡 지상군에 네. 힘을 좀 주고 있어서 오 예 6시 스캔 뿌려서 서준 선수 산엑서스의 위치도 제대로 파악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6시 가동되기 시작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11시 작업 빠르게 해줘야죠. 보이 선수는 그렇죠. 일단 네. 정리 지금 원로브인가요? 투로브인가요? 투로브 셔틀을 좀 적극적으로 좀 써줘야 네. 됩니다. 아까 지금 그 한방 전투 이후에 그쵸? 지금 투 셔틀 다시 한번 다시 뽑았고 나와줍니다. 지금부터는 견제 느낌으로 가도 돼요. 한시 멀티 해주고 3셔틀을 한 번에 다 쓰지 않아도 네. 견제 느낌으로 해도 충분히 테란이 괴로울 수 있거든요. 약간 지금 3셔틀로 한번 뭔가 범진 쪽이라든지 좀 타격을 좀 노려보는 느낌이긴 한데 이게 3셔틀을 만약에 커트로 쓰게 되면 그렇죠. 바로 6시 자리를 잡히기 네. 때문에 그렇죠. 역으로 당하죠. 자, 어디로 가는 게 좋을지 빈틈 찾아서 들어갑니다. 일단 잘 들어왔어요. 잘 들어왔어. 정이 지금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보해. 리버 11킬. 자, 템이 근데 지질 게 없죠? 네, 이미 지금 잘 빼져가지고 벌쳐라도 해야죠. 탱크 벌쳐 탱크. 자, 안 위로. 반응 속도 엄청 빠릅니다. 이야. 본진의 템플러는 제거됐을 거고요. 자, 앞마당 있던 SB가 다시 위로 올라온 상태. 그 사이에 다시 한번 지금 셔틀에 아까 그 템을 세운 것 같았는데 여기? 네, 한 개 정도 아마 잡고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SB 좀 4킬 5킬 이거 약간 집중력 조금 틀어지는데요 서준 선수 오히려 이게 더 이득을 봤어요. 네? 스턴보다 네, 죽은 줄 알았던 질럿이 죽지 않아서 그렇죠. 여기 타 있습니다. 이거 SCB 혹시라도 붙이면은 네. 더 참상할 수 있어요. 여기 다 모였네 여기. 그러면서 보혜 선수 한시 쪽 철거 이제 하면서 멀티까지도 네 확장 꾸역꾸역하네요. 네. 보혜 선수 플레이가 약간 장윤철스럽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제자잖아요. 네, 일단은 유닛으로 뭔가 움직임으로 뭔가 게임을 좀 풀어나가는 스타일. 자 골리앗으로 셔틀은 일단 더 이상 쓰지 못하게 정리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탱크는 2일어 서지수 선수는 단단하게 최대한 단단하게 해주고 있는데 단단함을 유지해도 지금 그 보혜 선수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어떻게든 강제적으로 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서준 선수가 지금 좀 많이 흔들렸어요. 그렇죠. 지금 이미 앞마당과 본진 자원이 많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수가 지금 저 정도밖에 안 찼다는 거는 조금 게임이 예, 고생길이 좀 열렸긴 네. 합니다. 지금 둘 다 제 자기의 이름값을 네. 하네요. 그 사이에 한시와 한시 앞마당까지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폈거든요? 이 동쪽 라인을 다 야금야금 가져가기 시작하고 있는 보혜 선수 인구수 네. 196대 146 그리고 투포지도 하고 있었고요. 테란이 좀 가불기가 걸린 게 이쪽으로 지금 진출을 해 6시 타격을 하고 막 그 센터 쪽을 먹고 하잖아요. 네. 근데 투로보라서 지금 셔틀이 한 세네 대가 있어요. 또. 네네. 그래가지고 뭐 어디로 그냥 시원하게 가기가 좀 약간 네. 가불기 걸려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병력에 대한 부담도 지금 수비의 부담도 느껴야 되는 가요? 입장이고 가요 셔틀 가요. 자 이거 파고들면서 밑에서 줄줄이 올라오고 있는 탭탭탭탭탭 하이템 퍼스트 예스 보혜 집중력 기싱 질러 들어와 버렸어요. 어 보혜가 잘하네요. 어 잘하는데 뭐 서준수 선수 지금 막고 하는 사이에 이것도 탭탭탭탭 아오 자 이러는 사이에 템템템 또 어디 여기 스타 보혜 선수는 지금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소모전이에요. 네. 이러고 계속 셔틀템이 계속 미리 구비가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가 안전한 네. 게이트 공사해주면서 1시에 딱 이제 프로브까지 붙어주면 그리고 5넥 6넥 먹는 타이밍이 되게 지금 적절했던 게 네. 본진 프로브 앞마당 프로브 그냥 긁어가지고 지금 넘기면 돼요. 네. 11시 딱 떨어질 추가, 타이밍에 테란의 추가 확장도 없고요. 네. 네. 말랐어요. 테란 본진 이미 말랐고 네. 앞마당 조금 있는 상황에서 9시 요거 두 개 정도인데 네. 인구수가 빨리 테란이 예, 치고 나와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네. 치고 나와야 돼요. 지금은 어쩔 3이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위에, 테란 위에, 입장에서 위에. 요거 한 방 진짜 먹히게 되면 이제는 정말 뒤를 볼 수 없는 지금 상황인 걸 알고 오는 거거든요. 어렵죠. 토스는 선택권이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굳이 싸워줄 필요도 없고요. 네. 그냥 돌려서 9시 또 가면 돼요. 그렇죠. 6시 쪽 프로 빼면서 네. 그냥 1시 쪽에 프로 붙여주고 이거 만약에 싸워주면은 보혜 선수가 되려? 경기를 좀 그르칠 확률이 네. 좀 있고요. 오히려 지금 돌려서 9시 타격하면은 필승 느낌 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올라오는 걸 지져주고 있는 보혜 선수. 이거 한번 그냥 막을 생각인데요, 보혜 선수 움직임상으로는. 대기하고 있죠. 네. 꽝 부딪히는 거는 안 됩니다. 갈가 네. 먹는 느낌은 괜찮아요. 장윤철 씨도. 툭툭 던지면서. 이런 식으로 갈가 먹는 느낌. 스톰을 쓰면서 위로 올라오는 걸 계속 저지하고 있습니다. 네, 서주 선수도 일단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스톰 한번 더 있어요. 스톰 있어요. 캐치 되나요? 와, 76. 아, 없었습니다. 이거 이제 보혜 선수 계속 막으려고 하면은 3위업이 그렇죠. 약간 우습게 볼 네. 업이 아니거든요. 괴물이거든요, 네. 3위업. 거기다가 지금 서주 선수와 보혜 선수 인구수 차이가 20인데 보혜 선수가 계속 서주 선수 SCB를 괴롭혀가지고 생각하는 것보다 병력의 질이 좀 높을 거란 말이에요. 자, 센터에 머무르는 병력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고 또 말해서 지금 병력 생각보다 많이 소모가 됩니다. 손해를 좀 본 느낌이에요, 네. 보혜 선수가. 그냥 버리고 9시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9시 한번 볼까요? 9시에 뭐 없거든요 지금. 그렇죠. 여기 그냥 뭐 셔틀 질럿으로 그냥 한 마인 역대박을 한 두 번 정도 딱 터뜨리고 들어가면 예, 요 판단이 조금 이 게임에서는 네. 서진 선수에게 조금 힘이 되는 판단이에요 지금. 네. 그래도 1시 게이트위 공사합니다. 자 이거 방향 9시로 바꾸나요? 보혜 선수 이거 6시 안 되겠다. 안 돼요. 이거 허리로 이렇게 들어가면 아니 왜냐면 서진 선수 병력이 너무 많아요 지금. 오, 탱크 지금 탱크. 자리 잡은 거 보세요. 아직 시즈버드. 아, 이거 조금. 스톰. 오, 스톰은 진짜 기가 막히게 한 방, 두 방. 두 방. 모여 있는 지역에. 진짜 스톰 잘 시즈긴 하는데 이게 그냥 양이. 네, 물량이 너무 차이가 네. 많이 나서 지금 투셔트 그냥 9시에 쓱 가면 돼요. 민구스 뒤집어졌어요. 어? 거의 아까 200 정도까지 갔었는데 보여요. 네. 어쨌든 서지수는 9시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테란도 서지 선수도 지금 자원줄이 하나밖에 없는 느낌이라서 사실상 네. 9시 여기로 지금 원탱크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요게 눈길을 조금 안 준 게 조금 굉장히 좀 아쉬운 입장이네요. 오 화이트 플러 이전에 그래도 스톱을 쓰고 있긴 한데 뭐가 차이가 있나. 네. 네 한 방 더. 서지 선수가 그러니까 서지 선수는 안 싸워주는 토스가 까다로운 입장이었는데 네. 상대가 결과적으로 싸워줬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의 이제 지금 장점인 업그레이드를 100분 활용할 수 있는 지금 판이 깔려서요. 보혜 선수 이제야 좀 9시 쪽으로 그러니까. 약간 병력이 좀 움직임을 가져가 보는 모습인데 사실 저 부분이 6시 멀티에 타격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 들어갔어야 조금 더 지금 효과가 있는 건데 너무 서지 선수가 지금 넓게 자리를 잘 잡고 있거든요. 자 그래도 게이트웨이 공사 1시 쪽 9시 쪽으로 늦은 감이 갑니다. 서준 선수 힘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 반응을
오, 샤카비. 터졌고. 때리고 같이 동반 폭사. 자. 템. 오, 템도 S12. 이런 거 좋죠. 이런 거 좋죠. 이런 거 좋죠. 그대로. 그죠. 아까 진작 이거 했으면 6시 프로브 살리고 했으면은 하나님 네. 우왕좌왕 거거든요. 다시 인구수는 144대 130. 아. 와, 난투구 치열합니다 진짜. 자원난에 이제 허덕일 거예요. 네, 선수들은 자원이 급해요. 그래서 센터 지금 어떻게든 먹었는데 네. 보이 선수가 이제는 9시로 오고 한번 끊어서 이제는 또 정면. 역시 라이벌. 근데 셔틀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추가적으로 지금 셔틀이 어느 정도 저 탱크에 좀 포션을 돌려줄 뭔가가 필요한데. 자갈인다. 진짜 까다로운 짓만 해요. 네. 까다로운. 아, 여기 지금 드래곤 두 개 끼워서 결국에 3개까지? 오 아래도 끼웠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까다로운 행동을 네. 서진 선수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묵직하게. 너 지금 눈멀게 하면은 이거 망이 그냥 다 밟아야 돼. 이게 제일 지금 까다로운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죄 밟고 다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자신의 멀티 위쪽 길을 뚫어서 이제 한시 쪽으로 해서 병력 뺄 생각입니다. 보혜 선수. 럽시비 또 등장했습니다. 답답해졌죠. 네. 서지수 선수 입장에서는 지키면 이제 조금 기분 좋은 상황이 됐고 네. 보혜 선수는 뭔가를 해야 되는 포지션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11시 쪽에 기초공사를 해놓고 있는 보혜 선수. 네. 그리고 센터. 뭐가 예. 지나가냐. 센터 멀티도 이게 6덩이라고 해도 테란에게 있는 굉장히 큰 힘이 그럼요. 되는 멀티라서 지금 이 타이밍에는 이게 3위업이 되면 벌초 한 마리 한 마리가 네. 엄청 크거든요. 치력이 있죠. 거기다 어쨌든 지금 서주 선수가 한방 덩어리를 안 잃은 상태로 계속 그냥 공굴리기로 키워갈 수 있는 저 자원줄이 바탕이 된다는 게 너무 아파요. 어떻게든 12시 멀티 먹으면서 조금 활로를 예, 개척해보겠다는 것 같은데 프로브 그 와중에 벌써 빠지고 예, 프로브 점사 이게 지금 시간이 서지수 선수 편이거든요. 시간이 네. 보혜 선수 편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보혜 선수가 뭔가를 해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견제 해야 돼요. 이게 효율적이죠. 이게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한번 탱크 사동거리 안 닿는 쪽에서 뒤에 겁나 막힌 한데 네. 여기까지 그렇죠. 서지수 선수는 네. 지금 자원이 문제인 거예요. 네. 보혜 선수는 상대의 자원만 괴롭히면 되는 네. 입장이고 서희 선수는 빨리. 자원 타격만 안 보면 됩니다. 자, 트럭, 거기까지 하고 빠지고 네. 일단은 작업 중지. 질럿 질럿. 질럿 한 번. 스플래시 데미지. 예. 한 번 더. 탱크 줄이기. 오. 좋은데요. 효과적으로 지금 잘 줄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또 인구수는 반전. 지금 서희 선수 돈이 없어요. 예. 보시면은. 300원. 네, 보혜 선수 그러면서 9시까지 한번. 아, 근데 지금 인구수 차는 부분을 보시면 보혜 선수가 지금 손 많이 가는 저 셔틀 플레이를 하면서 게이트를 아예 한 타이밍을 좀 쉬었거든요. 그때 서지수 선수가 한번 발걸음을 지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일단 서지수 선수가 지금 한시 안 받아 한번 깨러 가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조금 안 좋은 판단이 될 수 있어요. 양날의 겁이 될 수가 있어요. 자, 한시 인근에 와서 쓰이지 못하고 있는 서지수 선수. 다시 여기 몰래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3탱크만 틱 던져놓으면 저거 너무 꿀이거든요. 토스는 그렇죠. 자, 시간이 끌리고 있어요. 네, 위에 병력 나왔습니다. 네, 네 움직입니다. 질럿 몇 끼면 3탱크는 그냥 무난하게 정리가 되는 병력이기 때문에 이건 좀 아까운데요. 3대 잡아먹힐 것 같습니다. 벌처. 벌처가 빼고 보더라도 일단은 뭐 탱크만 먼저 좀 템플러 들어가고. 오 잠깐만 저 벌처 돈 없는데 돈 없는데 와 돈이 없어서 야 스톰이 기가 막힌데요? 아니 테란이 지금 돈이 없어요. 네. 9시 한번 쓱 볼까요? 9시 거의 미네랄 없어요 이제. 이렇게 1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자 보혜 선수 지금 인구수 또 어느 정도 따라잡는 느낌 네. 오죠? 자 템플러 와 스톰 벌처에도 한 방 야 와 오늘 스톰이 큰일 하는데요? 자 그래도 어쨌건 여기까지 끝까지 밀어냅니다. 지금 보혜 선수 앞마당이랑 센터 쪽이랑 12시랑 병력이 세 군데 많습니다. 네. 저걸로 센터 멀티 타격을 주던 한시를 막던 둘 중 하나는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한시 쪽으로 좀 벌처라든지 병력들이 좀 빠져 있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예 사실 지금 저 정도 병력이면 센터 쪽 한번 힘 그런 실수가 옵저버가 없어서 옵저버 있네. 있어요. 지금 드래곤이에. 자, 한번 이동만 할 것 같은데 다 긁어서? 아니 뭐 해야 돼요 지금? 그렇죠. 지금 셔틀도 아마 추가적으로 나와 있긴 할 거거든요. 오. 지금 아니면 기회 없을 그렇죠, 수 그렇죠? 있어요. 커트 좋죠. 자 여기서 두 대 질러 내리면서 마인 데미지 스톰까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도 서지 선수 병력 내려오고 있고요. 아래 왼쪽에서도 올라오고 있어요. 자 SCB 스톰은 기가 막힙니다 오늘. 아직 몰라요. 더 봐야 돼요. 스톰 자, 스톰 자, 조심.
스톰 질럿 한 마리 또 붙어주고. 자 그러면서 밀어내나요? 지금 앞마당 쪽에 나와 있는 병력이 아니 밀면 밀 수 있는데 바로 붙어주면 사실 밀 수 있거든요 여기. 12시 병력도 내려와 줘야 네. 되고요. 이거 밀면 보혜가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내려옵니다. 그냥 유일한 병력이. 지금 자원줄이에요. 아 근데 안 내려와요. 어? 조금 느려요. 아, 그쵸. 지금 앞마당 앞쪽에도 병력 꽤 많이 나와 있지 않나요, 보혜 선수? 여기 지키면 어, 아, 뭐야? 이거. 여기 지키면 테란이 이기는 거고 네. 여기 밀면 토스가 이기는 거예요. 잠깐 지금 이 센터 볼트 하나 거의 도지산 느낌인데. 지금 싹 다 긁어야 돼요. 프로토스는 싹 다. 아 이런 아, 이런 실수나. 아 이거. 오다가 죽었습니다. 아, 너무 커요 타격이. 이거 그렇죠. 시간 더 주면 안 돼요. 빨리 그냥 싹 다 끌어다가 밀면 밀만 하거든요. 네. 원래 둘은 3시간 30분. 아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지금 토스가 넥서스 짓고 시간을 번다고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서. 그렇죠. 왜냐면 지금 토스도 본진 앞마당 트리플 다 말랐고 이제 1시 자원쯤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넥서스는 지어만 놓고 네. 지금 빨리 때릴 생각을 해야 돼. 때릴 생각. 스타게이트 하나. 아 토지수 선수가 여기 멀티 작업을 시작하면 잡아 안 나오죠. 야 서희 선수가 결국에는 센터 멀티 라인 꿋꿋하게 고수해내면서 예. 게임을 다시 유리하게 예. 좀 끌어오네. 그러니까 아까 사랑의 서희님이 말씀하신 앞마당 앞쪽에 있는 병력이 지금 죽은 병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그렇죠. 아까 셔틀의 병력들이 꽤 많이 나와 있는 게 미니맵장으로도 보였는데 서희 선수 사실 그때 당시에 진짜 여기 뭐 배치되어 있는 병력 세 개? 그냥 올라오면 와. 끝나는 수준이었거든요. 빨개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어택 땅 했으면은 밀었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좀 약간 뒤에 어떻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니까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못 간 것 같긴 네. 합니다. 그 부분은 서준수 선수가 진짜 그 보혜 선수의 옵저버를 계속해서 커트커트 해주면서 보혜 선수의 그 눈을 가려준 부분이 효과를 너무 크게 봤다고 봐야겠죠. 여기 한 줌, 앞마당 쪽 한 줌. 네, 지금 인구수로 보면은 지금도 마지막 한 방은 있어요. 그렇죠. 힙 거기다 지금 셔틀템이 있기 때문에 힘이 세요 지금. 네. 힘이 세요. 스캔 뿌려집니다. 이거 진짜 기회 있거든요. 그냥 다 끌어모아야 돼요. 네. 충분히 영혼까지. 예, 네, 충분히 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판단을 내리나요, 보혜 선수 아니면은 빨리 밀고. 굉장히 많고 빨리 밀고 11시 견제를 가야 됩니다. 네. 아니면 지금 11시 견제를 가거나 돌아가요. 뭔가 셔틀 한 기 돌려서 네, 그냥 SCB만 좀 결단 내렸어요. 견제를 한다든지 네, 결단 내렸어요. 갈라고 해요. 센터 쪽으로 한번 밀어 힘줘서 밀어볼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안 될 것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배치가 너무 정교한데. 네. 공사망 탱크 이거 마인 박히면 진짜 지옥입니다. 와 더워 아, 그리고 아, 너무 많은데 토스도 아. 많긴 한데 인구수 173대 132. 자 이제서 결단 내립니까? 자 보혜 선수의 이 결단은 터틀 아래쪽에서. 아, 근데 위에 탱크가 너무 많아서 두꺼워요 여기가. 저 위가 문제거든요. 그렇죠. 여기보다. 아 셔틀 잡혔고요. 아 여기는 예, 약간 뭔가 좀 낚시 느낌이에요. 그렇죠. 지금 드래곤들이 위에서 지금 포격하는 탱크들이 계속 한 개 한 개 빨려 들어갑니다. 인구수가 다 녹았어요. 아... 쓰셨어요. 예. 81대 95 그리고 예. 이제 자원의 숨통이 전 트인 서지수 선수. 예. 그러면서 11시 한바당 돌아가면서 좀 안정기에 좀 돌입했죠 네. 이제. 야 이게 기회가 되게 많았는데. 그렇죠. 사실 9시 쪽, 그러니까 6시 넥서스 그 서지 선수가 치러 왔을 때만 해도 보혜 선수가 1시 1시 한마당 멀티를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 6시 그냥 빠르게 포기하고 그냥 9시 쪽, 그러니까 나는 자원 많으니까 언니 자원 좀만 말릴게요. 그냥 이런 컨셉으로만 갔어도 분명히 할만했고. 아, 아 이제는 입장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11시 한마당 정말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야, 여기 1시 이제는 이 오탱크 뭐, 많은 병력이 아닌 병력이 와도 이거 지금 너무 부담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보혜 선수. 예. 그렇죠 강민님. 아. 이게 관록인 것 같습니다. 경험 있고 근성 있고 역시 서지수. 예. 정말 아 이제는 좀 근데 중요한 건 이제는 이 센터가 아니더라도 얘네들 11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바글바글합니다. 야 방역이 너무 많아요. 탱크가 너무 많습니다. 인구수에 네. 비해서. 어찌어찌 인구수도 쫓아왔는데 이러면서 11시 저거 셔틀로 딱 SCB 한번 말려주고 이러면 네. 모르는 건데. 아 옵저버로 이제 봅니다. 지금 왜냐면 보혜 선수는 아직 자원줄 하나 있잖아요. 네. 서진수 선수 하나 보혜 선수 하나인데
있다는 11시간마다 확인을 했고 12시 쪽도 뭔가 파란 점이 번지고는 있습니다. 이제는 11시 멀티를 지키면은 네. 이긴다라는 거를 서지 선수가 그렇죠. 알죠. 그냥 커맨드 9시 거 바로 끼워서 11시 어우. 날려줍니다. 진짜 내가 다 아픈 것 같네. 그냥 꽝 하는 순간. 네. 짜임새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수준이 되게 높네요. 고유 선수도 충분히 이길 만한 실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네, 게임하는 거 딱 보니까 네. 그냥 32분 24초 네, 서로 그냥 판단 한 번 한 번 싸움이네요. 그 지수나 지금 얘 가스 4200입니다. 네. 네. 아까하고 입장이 바뀌었어요. 네. 그렇죠. 와, 한국 시리즈랑 같이 한데 1000명이 넘. 이 서보러기 힘이야, 서보러기 힘. 아 여기 이거, 11시 이거, 스타팅 이거. 가져가면서 여기 탱크 언덕에 이렇게 바거타가 띡띡 올라가기 시작하면 안전빵이죠. 와 진짜 뭐 보험이죠 보험. 네. 안 지겠다. 왜냐면 지금 보혜 선수는 1시 멀티가 있다고 하더라도 먹어야 될 멀티가 1시 앞마당이라 아래쪽으로 어쨌든 내려와야 되는 입장인데 야 진짜 저 11시 앞마당 쪽에 셔틀 연재 한번 마렵다. 네. 진짜 SCB 한번 전멸시키면은 그렇죠. 태난 셔틀로 정전돼요. 코스 유저라서 네 12시 이렇게 벽 타고 쑥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6시 네. 경유해서 이렇게 가도 되고 와 옥저버 끊는 게 귀신 남이 뭘 나 내려다보고 쳐다보는 거 되게 싫어 옥저버 살인마라고 했잖아 네. 진짜 최우선도 그렇고 네 아 아 이거 죽으면은 아 예. 이렇게 들어가는 병력도 아프죠 뒤쪽에 탱크 많거든요 3위요 아직 시리즈 모드도 안 하고 있는 탱크도 3위업은 질러드라로 들이대면 안 돼요. 템플러가 있어야 됩니다. 거의 지금 고유 선수의 아. 전병력인데요. 어, 이제 없어요. 네. 아이고. 인구수 64대 89. 지지입니다. 지지. 34분 59초. 야, 근데 두 선수 경기하는 거를 오랜만에 이제 생중계로 딱 봤는데 네. 그냥 팽팽하네요. 그냥 네. 똑같아요. 5대5인데 진짜 순간 판단 싸움 하나요. 정말 순간적인 상황 판단 하나 싸움. 그러니까 보혜 선수가 이제 네. 이길 만한 상황이 그냥 어림잡아도 한 5번 정도의 네.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 포인트를 조금 이제 놓친 게 좀 네. 아쉽긴 합니다. 예, 네. 근데 분명히 리플레이 보면은 본인이 알 거예요. 아 그쵸. 이때 이렇게 했으면 이겼을 텐데. 네. 그래서 아마도 뱅카드는 안 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서진 선수가 맷집이 워낙 좋아가지고 그렇죠. 어지간히 때려서는요. 안 쓰러지. 왜냐면 사실 아까 그 서지수 선수가 6시 공격을 간 부분이 뭔가 서지수 선수의 결단이 아니라 약간 보혜 선수의 견제로 인한 그렇죠, 좀 강제된 그렇죠. 느낌의 전진이었음에도 그 부분이 효과를 봐버리면서 진짜 그 순간 삐끗 서로의 상황 판단 하나하나가 경기의 유불리가 이렇게까지 진짜 갈라지네요. 네. 그리고 서지수 선수가 승리를 함으로써 와 3대1 네, 김명훈 팀이 팀 김명훈이 네. 3대1로 앞서갑니다. 야, 그러니까 확실히 장윤철 팀 같은 경우도 그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참 안 풀려요. 안 풀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네. 나도 모르겠어요. 진짜. 선수 몇 면을 보면은 1등 하고도 남을 팀 그렇죠. 같은데 잘 예, 좀 안 풀리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네. 알고님께서 팬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이제 김경보 대 서문지훈인데. 뭐 서문지훈 선수는 아주 부담 없이 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상황에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럴 때 무서운 선수거든요. 무섭죠. 네. 안 그래도 무서운 선수인데 뭐 김경무 네. 선수는 이번 시즌 0승 2패로 아직까지는 승리를 예, 승전보를 좀 못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서문지훈 선수를 만난 게 오히려 다행일 것 같아요. 김경무는 저전을 잘합니다. 또 은근히 좀 저전을 네. 잘해요. 차라리 뭐 어디 좀 약간 센 카드를 만나는 느낌보다는 네. 할 만한 상대를 만난 것 같고요. 네. 서문지훈 선수는 진짜 원해 처리의 귀재거든요. 그러니까 원해 처리 2류. 내가 유닛 조금 만지는 거에서는 탑티어예요. 이런 약간 서문지훈 선수를 약간 잡을 요리할 방법을 조금 예, 모색해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번 경기를 통해서 매치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지난번 4강전 8강전 4경기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네. 과연 이거를 틀어막을 수 있을 것인지 김경모 대 서문지훈 다크 오리진으로 가보시죠. 자
오늘의 다섯 번째 세트 출발했습니다. 세트 스코어는 3대 1. 야, 김명호 팀 결승전까지 두 걸음 남았고요. 그렇죠. 와, 상대적인 없어요. 서로 한 번도. 중요한 기로다. 야, 어쨌든 5세트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원선제 황병영이 또 부담이 되겠네. 그러니까 그럼요. 여기서 누가 이기느냐. 사실 서문지훈 선수가 여기서 이겨버리면 원선제 선수는 너무 큰 부담을 안고 그렇죠. 경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룰렛이 안 돌아가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김경모 선수가 잡아주면은 룰렛 7번 세트까지는 꼭 갑니다. 네. 확실히 서문지훈 선수가 조금 더 최적화가 지금 잘 되고 있네요. 빠릅니다. 다. 자원도 빨리 쌓이고요. 일단 오버 찍었고 오버 찍었고 둘 다 오버를 눌렀습니다. 한번 광고 말씀드립니다. 4강 두 번째 경기 오늘 승리한 팀과 결승에서 맞붙을 팀은 이번 주 수요일에 결정됩니다. 팀 조일장 팀 이재호 지난 전반기 결승 리매치 어떤 결과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거기도. 그렇죠, 그렇죠. 네. 어쨌든 또 맵이 또 다른 맵들이 이제 순서가 쓰이기 때문에. 예, 서문준 선수 11랍이에요. 네. 김경모 선수 드론 안 나가는 거 보니까 12 풀이죠. 야, 빌드는 또 서문준 선수가 먹었습니다. 네. 세게 먹었어요. 세게. 예. 11랍 대 12 풀. 야, 서문준 선수는 본인이 이제 구드론 이미지가 엄청 강하니까 예. 네. 그 이미지를 조금 이용해서 지금 11압을 때려가지고 신비전으로 더군다나 스코어도 이렇게 받쳐주니 네. 그러니까요. 야, 이거 김경모 선수가 이기려면은 고생을 엄청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김경모 선수는 상대가 구드론 많이 하니까 구드론 맞춤한 거예요. 그렇죠. 12풀. 야, 이거 조금 고생길이 일단 열렸습니다. 잘해야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네, 이게 확실히 뭔가 3대1로 지금 스코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서문지훈 선수가 약간 좀 승부수를 띄워볼 수 있는 약간 역심리전을 걸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언덕 해처리 저기다 언덕 해처리 했다는 거는 요새 조금 많이 보여지고 있는 앞마당 가스를 짓고 이제 예, 좀 멀리서 릴레이 채취를 하는 네. 김명훈 팀도 오늘 램네미의 출발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이렇게 흐름이 흘러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첫 세트가 진짜 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5점 내기에서 첫 세트의 영향력이 별로 안 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 경기 김명훈 선수까지 거의 완벽한 경기력을 그러니까.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다가 역시 지수 언니 네. 너무 편한데요 지금 서지 선수 아니 서문지훈 선수가 네. 지금 김경모 선수의 그 언덕 해처리를 보면은 이거는 발업도 안 찍어도 너무 편해집니다 이거. 슬그머니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는 맞죠? 서문지훈의 오버로드 이게 뭐야 지금 땡큐 뭐 이럴 수도 있겠어요. 자 저글링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김경모 선수 저글링은 저글링까지 서문지훈 선수도 일단 찍어주고요. 이쁘게 줄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부담이 없습니다. 서문준 선수는 발업을 찍었어요. 상대가 네. 혹시 모르니까 네. 저글링 여압박을 올 수 있기 때문에 발업을 안전하게 눌러놨고 네. 김경모 선수는 발업도 안 찍은 채로 최적화해서 스파이어까지 스파이어. 올렸습니다. 여기서부터 김경모의 선택이 중요한데 네. 서문지훈 선수가 일단 주도권이 확실하게 있어요. 네. 지금 링의 주도권은 왜냐면 라바게스 차이 때문에 일단 올라가죠 먼저. 자, 북진하기 시작하고 있는 서문지훈의 파란색 저글링 네, 앞마당에서도 한번 세게 저글링 생산. 아니 근데 이걸 조여놓고 만약에 서문준 선수가 지금 저 저글링 나온 걸로 네. 상대 입구를 홀드 컨트롤해서 조여놓은 다음에 두 줄로 네, 그 다음에 네. 투가스를 파면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중이 아예 취합이 안 되는 부분 아닌가요? 저걸 싸워줍니다. 일단 서문준이 좀 네. 힘을 줍니다. 뒤쪽에 지금 저글링 꽤나 많이 더 추가로 오고 있거든요. 돌아요. 반대로 김경모 선수는 이거 만약에 잘 맞게 되면은 네. 오히려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요. 자, 근데 이거 뚫립니다. 김경모 선수는 지금 발업을 안 찍었고 열렸네요. 열렸어요. 자, 야 이러면서 각격파. 아 드론까지 결국 동원이 됩니다. 아 이거 추가로 안 될 것 같은데요. 발업이 돼 있고 안 돼 그렇죠. 있고 차이가 너무 큽니다. 이게 드론 잡힌 네. 것도 아파요 지금은. 확실히 평상시 스타일이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램램이 같아요. 네, 나에게 온 기회는 놓치지 않는다. 이게 힘들 것 같은데요. 18대 23. 그 매치 포인트까지 바로 가버리나요? 장수 팀. 아, 왜 이렇게 안 풀리죠? 보게요. 정말. 아, 이거 드론 비비기. 이 비비는 동안 지금 드론 피해 이거. 얘네 6. 6. 아, 왜. 잡히면 드론도 더 이상 못 찍는다는 얘기예요. 지지입니다. 아. 오늘 짧고 굵게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8시 20분밖에 안 됐거든요. 오는데 2시간 반 걸렸거든요, 정확히. 자, 이게 원선재 선수에게 이제 모든 짐이 다 네. 예, 맞아요. 실어졌는데 어떻게든 뭐 룰레까지 가면은 모르죠 또. 그렇죠. 룰레까지 가서 지난 월요일에도 끝까지 갔잖아요. 네. 예, 룰레까지만 가면 모릅니다. 4대 1이든 5대 1이든 뭐 아 4대 1이든 3대 2이든 네. 룰레까지만 가면은 또 이게 뒤집어지긴 하는데 그렇죠. 일단은 원선재 황병영. 황병영 선수가 또 약간의 정배예요. 이것도 네. 매치업도. 네, 예, 예. 그래서 김경모 선수와 서문준 선수의 그 스코어가 되게 중요했는데 네. 확실히 3대 1로 오니까 서문준 선수처럼 11압 그냥 대놓고 그렇죠. 시원하게 그냥 네.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원들이 만들어준 빌드이기도 해요. 이게. 네. 그래서 이번 그 팀 최강전을 진행을 하면서 느낀 게 확실히 팀전은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닌 그렇죠. 1당 100이 아니라 1당 1이잖아요. 딱. 네. 네. 진짜 이거 서문준 선수가 시원하게 빌드 네. 선택도 잘했고 김경호 선수는 또 나름대로 서문준 선수 맞춤 빌드를 예, 준비한 건데 그에 응해주지 않는 서문준의 예, 승리로 돌아갔네요. 자 일단 뭐 기록이 나오겠습니다만 이번 경기 그 라캄파넬라에서의 원선재 대 황병영 기록상으로는 황병영 선수가 조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 종족전도 그렇고. 그렇죠. 네. 미세하긴 하지만요. 네. 아이고 어떡하냐. 과연 룰레까지만 예 어떻게든 끌어갈 진짜. 수 있을지 원선재 네. 선수가. 근데 잘하는 선수거든요 원선재 그렇죠. 선수도. 예. 그리고 장윤철 선수와 지금 머리를 맞대고 송병근 선수와 머리를 맞대고 3토스잖아요. 네. 뭔가를 더 깎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준비 끝났습니다. 오늘의 여섯 번째 경기이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 그리고 결승 진출 팀이 팀 김명훈이 될 수 있습니다. 원선재 대 황병영 함께 하시죠. 자 그래도 장윤철 팀 이번 후반기 때는 네. 4강까지 왔는데 코너에 완전 몰렸어요. 그렇죠. 사실 8강에서는 엄청난 기세를 보여주면서 올라왔거든요. 자 최근 6경기 네. 일단 원선재 선수가 4 황병영 선수가 6으로 앞서갑니다. 근데 제가 눈여겨본 이 포인트는 네. 원선재 선수의 테란전이 48한 49% 네. 황병영 선수의 토스전이 50% 그럼 뭐 이건 비슷비슷하다라고 봐도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상성전인데 역상성전 50%와 상성전 40%면 사실 저는 황병영 선수 쪽이 조금 약 정배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예. 기록상으로는 네. 비슷하게 나면 앞서요. 파서치. 파서치 어디죠? 한시 갑니다. 파서치 잘 안 하거든요. 4인용 네. 파서치. 막중한 인물을 띄고 뭔가 약간 좀 승부수를 띄워보기 위한 선택으로 그냥 하나 찍고 일단 뭔가 가보는 느낌도 좀 있기는 한데 그렇죠. 3분의 1에 걸리면 네. 일단은 예, 많이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으니 근데 대각입니다. 이거는 조금 예 아쉽긴 하겠네요. 네. 황병영 네. 선수는 또 무난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리고 이 선수가 되게 초공격적이라서 네. 황병영 선수가 약간 저는 약간 예전에 박태우 선수 보는 느낌을 맨날 봤거든요. 아 손에 잡히는 거 다 던지는? 네. 네. 돌 주어주면 돌 하나부터 던지는. 네. 근데 이 선수가 벌처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고 벌처에 대한 의지가 되게 높아요. 네. 근데 그런 선수들이 정말 날카롭습니다. 약간 틈만 생기면 비집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일꾼 한번 쉬고 벌처 한번 던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좀 날카로운 느낌인데 원선재 선수가 그런 스타일에 조금 어느 정도 좀 내성을 좀 잘 보인다면 예, 이 게임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겠고요. 방금도 느낀 건데 네? 운도 안 따라준다.
일단은 원선재 선수가 파서치를 했기 때문에 프로보가 한시 쪽에서 오는 걸 보고 황경현 선수는 SCB를 한시 쪽으로 네. 네,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경찰 타이밍상 설마 파서 체크했어의 느낌이긴 할 거예요. 오, 이거 데이트 더블하네요. 엑소스. 이것도 괜찮긴 한데 네. 아 이거는 근데 치즈가 가능해요. 대각선이어도 생더블이 아닌 이런 게이트 넥서스 네. 이런 빌드는 예 치즈가 테란이 치즈를 마음만 먹으면은 무조건 앞마당을 깰 수는 있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는 12시 앞쪽을 지나가고 있는 황병영 선수의 파란색 SB.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쨌든 스코어가 4-1이기 때문에 황병영 선수는 무리를 해서라도 한번 강행을 해볼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네. 이거는 가야 돼요, 치즈. 네. SCB가 확인합니다. 넥서스 모두 확인합니다. 봐버렸어요. 네. 그래서 3서프를 짓는 순간 가는 거죠. 자,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 팩토리 올라가고 있고 데럭스 불 들어오고 있고 슬금슬금 예. 아, 이 끝에서 일단 프로브 서치도 끊었고요. 3서프를 짓네요. 자, 네, 렛츠고 간다는 거죠. 네, SCB 찍습니다. 안쪽에다가 지금 SCB 약간 좀 미네랄 근처에서 배회하면서 이게 생더블이긴 하지만 아니 그 게이트 더블이긴 하지만 네. 거의 생더블 준 생더블이잖아요. 네. 근데 갑니다. 나쁠 건 없는데 네. 이게 왜 지금 조금 약간 물렁물렁한 생더블이냐면 파서치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초반에 가난하기 시작했기 네. 때문에 넥서스 타이밍, 게이트 타이밍, 코어 타이밍이 전체적으로 다 느릴 늦어요. 수밖에 없어요. 예. 반대로 테라는 노서치에 11-11 팩토리를 극한으로 땡기는 빌드였고요. 자, 브로커까지 동원해서 SCB 끊었는데 중요한 건 올라오는 거를 자, 원선제. 이거 일단 봤죠? 센터에서? 원선제가 기적을 네. 여기서 기적의 콘을 보여줘요. 근데 프로브로 봤는데 이거 난이도 극상이에요. 그렇죠. 극상. 맞기가 아니 뭐야 있는 게 이거야? 예, 질럿 하나 들어하는데 들어하나? 이제 지금 추가 들어가 두 개 더 찍혀있는 상황. 최대한 지금 아, 질럿도 이거 드라곤도 아, 어렵다. 막 잡히지 않고 지금 버리네요. 어, 아. 버리는 판단은 네. 어차피 못 막습니다. 네. 건설 컨트롤 해주고 있는 원선제. 이거는 그래도 판단이 깔끔했네요. 네. 어, 근데 앞마당 버리면서 앞마당 일단 프로보 좀 취소 어 눌러줬네요. 자, 이거는 돌아갑니다. 그래도 판단이 깔끔했어요. 네. 이 정도면 자, 드라. 자, 드라곤 드라곤. 아, 너무 아까운데요, 저거. 저 드라곤은. 방금 또면서 뒤로 백무빙을 하려 했는데 반응이 살짝 무섭거든요. 네. 피가 튼드라고 진짜 피가 튼드라고인데 이러고 바로 벌쳐 에드온 달고 바로 그냥 네. 마이너 풀어야죠. 네. 일단 방해물부터 치우는 원선제. 이게 파서치를 안 했으면 나갔을 텐데 네. 파서치를 안 하고 예. 같은 빌드를 샀으면 나갔을 텐데 엑소스는 이미 사라졌고요. 마인 박은 다음에 한번 찔러주죠. 사이사이 파고들고 있는 벌처 마인 매서 1.4! 콘 좋아요. 1.4! 자 1.4! 장윤철 드랍 보는 것 같아요. 네. 아까는 약간 멍청하더니 네 지금 드랍 집중력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일단은 넥서스는 깨졌어요. 그렇죠. 넥서스 깨졌고 테란도 어쨌건 간에 조금은 가난한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와 근데 마린이 다시 벙커 들어가서 네. 자 방해만 또 치웁니다. 이게 토스가 진짜 여기서부터 이기려면 진짜 고생고생 개고생해야 되거든요. 뭐 테란이 좀 던져줘야 돼요. 네. 좀 실수. 사업이 아직 끝났나 봐. 그 얼마나 지금 이제 여유가 있냐면 네. 좀 하나가 딱 두 개가 딱 계속 돌리잖아요. 저 마린인가요? 6시 쪽이랑 벌쳐 네. 마린. 네. 마린으로 계속 돌리고 있어요. 혹시 프로 이런 거. 아이고야. 밖에서 멀티 같은 거. 견수라고 네. 하죠. 야 이거라도. 아! 오! 오! 자 마이누 씨 파악했고요. 네. 보너스인데 이거? 대박입니다. 대박 보너스인데? 자 위에 마인 하나 있을 것 같거든요 백기야! 지금 그죠? 아. 이거 지금 그대로 만약에 질럿 밀면서 가면 토스가 이겨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지금 지금 마인을 다 썼거든요 앞에 밀면서 이거 밀면서 만약에 가고 아 안간 안전하게 어? 하네요. 어? 자 안전하게 이게 마인이 이게 마인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그렇지. 자 그러면 시간이 또 흘러갑니다. 이게 사실 보고 있는 입장과 그럼. 보지 않고 있는 입장의 차이는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원선재 선수가 4-1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4-1이잖아요 4가 아니라 그래도 추가 투드라 만약에 찍어놨으면은 네. 어, 아 근데 옵저버 기다리겠네 네 무리는 안 것 같습니다 네. 아 황경 선수가 너무 상황이 너무 괜찮긴 하네 인구 45-38 그래도 게임은 끝까지 봐야 됩니다 네. 왜냐면 황병영 선수가 또 여기서
황병영스럽게 네. 다시 한번 공격적인 빌드를 꺼냈어요. 아모리를 짓는 게 아니고 네. 3팩토리를 지었습니다. 네. 유닛으로 뭔가 상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네. 마린도 계속 찍죠. 그런데 여기는 네. 약간 문단속을 합니다. 이러면은 몰라요. 컨트롤 여하에 따라서 조금 예,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 드랍슛 대비하고 있고요. 발자 한번 쓰고 와봤는데 진출하지 않고 있다는 거 예. 확인했고요. 또 움직이고 있는 황병영 선수 진짜 공격적이죠. 계속 때리는 짓만 합니다. 때리는 행위만. 네. 이걸 모르고 있는 원선지 탱크죠? 만약에 이거 지금 리버가 지금 찍혀 있을 텐데요. 저거 좀 타이진 않아요 리버가. 네. 질런 내려놓고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있는. 봤어요 옥저버. 이러면 드래곤, 네, 드래곤 정면으로 본진에 있던 것도 땡겼고 네. 지금 리버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리버. 리버 이제 곧 나옵니다. 자, 컨 여부에 따라서. 근데 이 컨이 테란이 좀 유리한 컨이에요. 와 쪼이기를 시죠. 와 진짜 어디서부터. 약간 100만 년 쪼이기. 네. 어떻게 그냥 안전하게 나 터렛도 짓고 셔틀 리버든 아무것도 못 쓰게 그냥 공중 다 잡아놓고 거의 들어갈 기세로 지금. 아니, 그러면 원선제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데 지금. 와 거기다가 9시 쪽 파일런으로 지금 멀티 가져가려고 단속해놨더니 봤어요? 또 거기서 벌처가 툭툭. 억지로라도 좀 뚫어야 돼요. 자자자자 리버. 이거 지금 냅두면은 일단 S12 컷. 숨 막혀버리. 이런 거 질럿 한 발에 내려주고. 탱크. 그쵸. 와 저게. 와 저 이런. 이 그럼 벌쳐? 저 산마린도 너무 까다로워요. 네, 지금. 아파요. 이제 마인 그냥 치워버렸잖아요, 황광현 선수가. 자, 위쪽 터렛 완성한 시키게. 이거 한번, 이거 한번 들이대도? 아, 들이댈만 했는데요. 질럿이 없나 봐요. 하나 있으면은 질럿 어그로 끌면서. 네. 자, 산마린. 자, 질럿. 질럿 하나 또 내려주면서. 리버로? 리버. 되고, 탱크 쳐도 되고. 자. 그죠? 끝에 마인! 아이고. 1타 3피 4피인가요? 와 진짜 숨 막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진짜 그냥 숨이 턱턱 막히겠는데요? 이게 황병용 스타일입니다. 네. 리버도 지금 체력이 반 이상 빠졌고 컨트롤은 좋은데 지금 탱크 한 개 잡고 드라 두 개 잡히고. 근데 아마 추가 리버를 찍어놓긴 했을 자, 거예요. 아 오늘 황병용 선수 마인이 아까 인풋 선수들이 네. 그런 선수다. 그래도 그리버죠? 예, 그냥 지금 벌초 뭐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그냥 무조건 네. 갔잖아요. 자, 트리버 탱크. 자, 포 한번 참아주고, 그렇죠. 포 한번 또 해주고 컨트롤 진짜 너무 좋습니다. 컨트롤. 자, 탱크 한 개 컷. 탱크 하나. 이게 근데 어찌 보면 어떻게 막기만 하면은 네. 이게 테란도 아모리나 그렇죠. 이런 게 늦었기 때문에 네. 뒷심은 좀 약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홉 시도 지금 넥서스가 이런 거. 좋아요. 좋아. 이것도 야. 이거 그쵸 들이대면서 탱크 옆에다가 내려서 와! 오른쪽 팀을 오른쪽 탱크. 오! 야 컨트롤 미쳤. 이거를 근데 이것 때문에 또 이러면서 안 받아줘. 황병이 또 난도질 하니까 또. 아 저기서 트리버가. 이 선수 느낌 진짜. 딱 아시겠죠? 와 진짜? 너무 까다로운 선수입니다. 여기 때 저기 때리고 진짜. 지금 10분 7분 5세금을 맞기만 지금. 맞기만 정말 와 이런 것 때문에 예 서로가 멀티태스킹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황병영 선수는 이런 거에 강해요. 많이 하니까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 흔들려야 된다 했잖아요. 네. 근데 초반부터 좀 흔들렸어요. 흔들고 또 흔들고. 9시 쪽 지금 프로브 좀 붙여볼만 하니까 또 벌처 들어가서 아이고야 프로브 또 잡아주고 빵킬이긴 한데 하나는 진짜 벌처에 살고 벌처에 네. 죽는 선수 같습니다. 아니 무슨 벌처가 막 마이 스케롤 피해 다니는 것 같아. 와 이러고 또 공격 네. 탱크 두 대밖에 없는데 9시 못 지키게 하겠다는 약간 마인 있어요. 자자자자 끌고 들어 그 점사 그 체력은 좀 있네 벌처. 저 그냥 리버가 14킬이고 네 열일 했습니다 진짜 열일. 진짜 원선희 선수도 진짜 자리를 잘 막 진짜 말도 안 되게 잘 네. 막고 있는데 지금도 솔직히 진짜 잘 막는 거거든요 저게. 그렇죠. 또 벌쳐. 자 그래도 막았어요. 야 기가 막힌 타이밍이 나와서 이번에는 와 그것도 여기 들어간 기어이 이거 어떻게 들어갔어요. 진짜 기어이 와 진짜
또 마인. 어우 정말. 이거 상대 뭐 지금 어떻게 정신을 차리죠? 그러니까요. 흔히 말해 정신사납게. 네. 이러고 탱크는 또 뺐네요. 네. 탱크는 또 빼서 다시 조금 있을 자신의 공격 턴을 네. 준비하는 거. 왜냐면 지금 투하몰이 돌려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스타포트까지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대의 팔과 다리를 조금 이제 상해를 입혀놓고 네. 다시 운영 페이지로 들어갔어요. 그냥 반쯤 뿜질러놓고 회복될 때까지 네 회복이 빠르냐 내 발전이 빠르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거는 원선재 선수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정말 높은 게임이 됐고요. 그렇죠. 이거 이기려면은 견제면 견제 힘싸움을 일단 피해야 되고 네. 일단 견제를 계속하면서 갉아먹기 게임이 조금 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할 일 하고 있는 공방 1업에 채팅창 보시면 지금 막 정명훈 같다 네. 뭐 누구 같다 네, 벌처 진짜 화려하게 쓰네요. 네. 잘 나오셨어요. 아 그래도 어떻게 지원으로 반응해 줍니다. 약간 그 이러 여기서 들어왔잖아요. 네. 이번에는 잘 막아. 네, 잘 막았어요. 네. 인구수가 드디어 토스가 앞섭니다. 원소재 그래도 그렇게 두드려 맞는 거 같은데. 그 와중에 죽지. 아니 네. 9시 프로보도 되게 잘 붙였고 지금. 그러니까요. 사실 앞마당도 벌쳐 들어가서 프로보 피해도 계속 9시도 앞마당도 엄청 야. 지금 털린 거 같은데도. 이거 만약에 저는 네. 원선재 선수가 이거를 역전해서 이겨준다면은. 분위기가 스코어하고 관계없이 네. 팀 장윤철 쪽으로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수도 있을 분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간 숨통을 트고 죽지 않고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어요. 네. 확장 또 합니다. 원선재 12시도 너무 좋죠. 네. 9시는 뭐죠? 베럭스 징그럽게 찔렀는데 0-1로 완성된 테란 리버 혹시 데미지업이 돼 있는지 조금 이따가 예, 네, 캐치가 되면 어쨌든 여기까지 왔어. 아 진짜 와 이런 헛시플 드랍십. 아 저 드랍십도 까다로워요. 와 저 9시 쪽 저 마인 있는데 저쪽에 내려가지고 아 진짜 그럴 것 같아. 딱 그럴 것 같아. 성격상 저 드라시의 의도도 몰라서 네. 속옵 셔틀이 대기를 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프로브를 빼야 돼요 이러면. 그렇죠. 그래도 원선재 선수가 정말 잘해주고는 있습니다. 네. 네. 현재까지요. 너무 좋죠 이런 거. 공방이네 끝난 메카닉. 좋죠. 원선재는 최대한 와. 셔틀도 진짜 위태위태합니다. 네 이러면서 9시 아, 드라시 저 드랍십으로 시선을 끌고 3코맨드를 안 치겠다는 거예요. 아, 저기서 그냥 캐논 바깥쪽에만 있으면 거기서 또 툭툭 예. 아마 벌처 한 개 정도 지금 더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3벌처 내렸으니까 이번엔 본진 그래서 막으러 갑니다. 와, 자, 내성이 좀 생기고 진짜?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러면서 네. 3코맨드를 먹는 것 때문에 지금 저 견제가 들어간 거잖아요. 네. 정면 한번 볼까. 정면 너 리보가 뭐 터졌나요? 저 셔틀 타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타고 있어야 돼요. 네. 자, 리버! 리버! 탱크! 이런 식으로 이득을 봐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도 한번 쓱 하고 태우고 아~ 태우고 태워! 아 근데 골리앗! 아! S12! 아~ S12! 아~ S12! 어디 보자. S12! 아빠! 드론이었으면 저거 다 죽었을 것 같거든요. 없어. 아 정말 아니요. 이게 지금 3시가 안정적으로 어쨌건 먹어졌기 때문에 네. 지금 테란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편하죠. 그렇죠. 멀티가 하나 더 먹어? 난 어차피 업그레이드 돌아가면서 2업 찍고 단단해질 거고 토스는 근데 지금 템플러 테크도 아직 없는 상황이라서 네. 질럿드라곤 리버 갖다가 뭔가를 좀 만들어내기에는 1, 2업 병력의 압박이 너무 큽니다. 네. 자 슬로머니 고기를 내밀고 있는 병력 156대 142 이거 이기려면 테란이 좀 나와줘야 돼요. 급하게 나오는 걸 먹어줘야 돼. 네, 나와줘야 되고 변수가 생기려면 나와줘야 되고 어떤 이동 간에 덮치는 이런 행위가 좀 필요한데 네. 이렇게 그냥 누워버리면요 토스 입장에서는 할 게 없죠. 이거 뭐 진짜 할 게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자, 시야도 좀 안 밝혀져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러면서 6시 멀티까지 아예 그냥 하나 아 나올 생각 없어요. 갑니다. 황병현 선수. 황병용... 급한 건 원선제다는 걸 아는 거죠. 황병현 선수도 진짜 게임 그냥 이기기 위해서 게임을 이 양분 거 아닌 예. 것 같아요. 이
위에 절대 가면 안 된다는 말을 네. 보여요. 내가 여기서 끝내겠다. 자자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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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 마인드 아파요 지금 질럿은. 아. 컨 되게 잘했죠. 네. 원상진 선수가. 어떻게든 지금 최대한. 진짜 처절해요. 네. 벌써 2일 업 됐어요. 와 업그레이드도 빨라요. 네. 끝나 시즌 오프거든요. 이게 상대적인 거라서 업그레이드도 네.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빨라요. 그렇죠. 토스의 발전에 비하면. 곧 방역도 완성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면 그냥 끝이잖아요. 이제 그쵸. KCM 이번 팀 최강전에서는 못 봅니다. 네. 예, 제 마음에 따라서 영원히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대신 방식으로. 이제 뭐 여기서 네. 지면 이제 3, 4위전 뭐 이런 아. 부분이 이제 좀 남기는 하는데 아, 4강이기 때문에. 예, 예 맞다. 예. 예. 아 진짜 예. 어떻게 좀 이 해법을 좀 제시를 해야 될까요? 지금 너무 탄탄하게 하고 있어서요, 네. 테란이. 그러니까 진짜 토스 그냥 숨 턱턱 막히게 그냥 게임을 하잖아요. 그냥 마인 터렛 마인 터렛 탱크 그냥 한 개 한 개만. 그냥 전진 조금 좀 찔끔 전진 찔끔 전진 자리 잡고 그럼 멀티하고 쑤시고 예. 네. 지금 심지어 6시 멀티도 몰라요. 지금 6시 멀티의 의도라도 알면 6시 멀티 타격이라도 주면은 테란이 좀 급해질 수는 있거든요. 네. 예. 토스가 200인데 아 가까우면 200. 네. 네. 와 이러면서 센터에다가 또 가보고. 자 뭐 해야 될까? 그냥 올 생각이 갈 생각이 없네요. 네. 황병영은 갈 생각이 없어. 오는 걸 약간 받아먹으면서 그냥 삼삼업 쭉 약간 그냥 들어놓는. 지금 상대방이 어떤 니즈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네. 내가 가져왔으면 좋겠지? 가져왔으면 좋겠지? 네. 계속 그냥 센터까지 나오는데 거의 19분 걸렸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모드를 절대 뭉쳐서 안 하죠. 한기 한기 한기. 네. 사이언스 퍼시에게 불 들어와요. 어, 이제 인구수는 200이 됐습니다. 3시 견제 가죠. 이런 플레이가 계속 나와줘야 네. 되는데. 이것도 지금 폭발을 자자자. 오 그래도 터렛 잘 피해서. 오 빈트. 아, 잘 들어왔고요. 스톰! 잘 들어갔어요. 네. 잘 들어간 편이죠. 지금 잘 노렸고. 이런 걸 해야 된다. 네. 근데 6시도 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가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보통 예, 네. 보통은 지금 6시 멀티가 없어야 되니까 네. 평소 상황은. 그냥 지금 센터까지 어쨌든 코멘트 지운 거 뭐 이렇게 보면 그냥 아 여기에 들어 놓고 약간 그냥 무난하게만 생각하면 6시 자원이 지금 말이 안 아, 마인밤 것도 아파요, 지금. 2업이면 이거 질럿에도 잘 안 죽거든요. 네. 거기다 지금 저 실드 깎여있는 병력도 아픈 게 200대 200인데 아픈 병력이랑 지금 생생한 병력이랑 붙는 그런 구도가 돼버리잖아요. 붙는 과정에 데미지 주죠. 자 셋이 한번 다시 어그로 끌고 자 오 템으로 그래도 스톱 스톱 근데 이게 지금 6시가 없으면은 되게 효율적인 되게, 견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아 근데 6시의 의도를 모른다는 게 지금 셔틀 한 마리 툭 그냥 가보면 되는데 그죠 착각이죠. 모르는 거잖아요. 네, 네. 몰라요. 어 이거 지금 사실 원턴즈 선수 입장에서 6시를 모르면 어 아, 이거 내가 견제 잘 들어가고 있고 어 그럼 나도 한시 좀 멀티 이렇게 먹으면서 좀 반으로 이제 그죠 뭐 세이브 자원도 잘 돼 있고 왜냐면 테란이 본진한 마당이 말랐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오판이었어. 테란은 지금 세 군데가 생생합니다. 6시 3시 3시 갈 데가 없어. 후보는 벽을 차고 7시 쪽을 향해 갑니다. 마인 있는지 질럿으로 한번 확인하고 좀 있으면 삼육될 거 아니에요? 네. 탱크를 좀 최대한 벌처에 피 안 받으려고 지금 캐논으로 라인 왼쪽으로 좀 당겼습니다. 탱크 저런 거는 네. 어떻게 좀 참으면 안 돼요. 저런 건 아이고 이까지 맞았나? 이거 뭐 벌처 몇 킬로 안 되니까 더 데려왔어요 지금. 어 근데 이거는 예 손해를 좀 붙죠. 네. 이럴 때 벌처가 빠졌을 그쵸. 때 센터를 뚫던가 뭐 해야 되는데 방금도 얘네 좀 기회였는데 턴을 좀 잃었고요. 원선재 선수가 병력은 많아요. 지금 안마당 쪽에도 많고 지금 끌고 다니는 두 대 반 병력도 있고 막 병력은 많은데 네. 이게 스플래시 그 마법 유닛이 좀 많아야 돼요. 어 이, 지금 막간에 저럴 때 저기 막 진짜 말도 안 되게 뭉쳐 있을 때 저 미네랄 옆에 탱크 자 옵저버로 확인 옵저버로 확인 일단 아, 스톰 스톰을 쓰기는 너무 멀고요. 아 스톰이 아 멀어요 충전율이 떨어집니다.
154대 170. 야, 김명훈 팀이 결승전 직행할 분위기인데요. 거의 다 왔거든요. 거북이처럼 나와. 달팽이처럼 나와. 네. 서지수 선수가 이 게임을 보면서 조금 이제 아, 저렇게 하면 안 지는구나. 그 생각을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네. 자, 스톰으로 진짜 강렬하게 저항을 해봅니다. 스톰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딱 그냥 저항 느낌만 나서 네. 이게 하면서 어떻게 좀 약간 준비를 하고 있는 주먹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7시에도 지금 뭔가 건물이 올라가 있긴 해요. 올라가고 있긴 해요. 원선재 선수 빨리 4,000원 빨리 써가지고 지금 테란이 조금 이제 무리를 할 때 그렇죠. 아무리 지금, 인간이어도 네. 무리를 좀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네. 와 근데 아, 넣을 때. 와 진짜 탱크 배치 진짜 와 터나오게 하긴 하네. 진짜 또 나온단 말이 딱 맞네요. 황병호 선수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오랜만에 보거든요. 아 포격이 됐습니까? 와. 와. 자 스톰으로. 스톰으로 담장 넘어에 있는 탱크를 지져주고는 있습니다. 8킬 탱크. 황병호 선수가 이번 게임은 한 10분 15분까지 스피드를 엄청 내다가 네. 딱 운영 페이지 딱 돌입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거북이로 변했어요. 느긋하게. 네. 이 선수가 좀 무서워, 매서워졌습니다. 네. 초반에는 아. 날카롭게 막 찔러! 네. 12시는 12시대로, 9시는 9시대로 타격이 초반에는 사시미 들고 싸우다가 네. 중후반에는 대검을 들고 싸워요. 묵직하게. 야. 와 지금 원선재 선수 병력이 저 앞마당 저기에 갇혀서 자 이거 어쩔 수 없는 선택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나와보는데 그래도 앞쪽 라인 한 번 생존율이 근데 이게 테란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응도수가 저 센터에 빨간 점 뭔가요? 자 옵저버 아. 여기저기 터렛과 라인을 보면 인템플러도 지금 아깝고 못 걷어내 라인을 끝까지 그리고 중요한 건 7시에 프로브가 안 붙어있습니다. 네. 자 인구수 143대 168 줄여도 꾸역꾸역 나오고 네. 있는 탱크 그렇죠. 서진 선수가 전반기 때 좀 아쉬운 입장이었을 텐데 네. 이번 시즌 3승 0패거든요. 그래서 결승 한번 지수나가 네. 결승에 어울리는 선수이기도 해요. 그렇죠. 가볼 것 같습니다. 김명훈 선수도 김명훈 선수 팀도 지금 합이 되게 잘 맞는 네. 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니 진짜 이 팀도 왜 백업을 해주고 전반기에서 몰라 팔각 탈락을 했을까요? 몰라 네. 숨은 공신이 또 램램이 선수죠. 네. 네 꼴찌팩인데도 불구하고 2승 1패. 그렇죠. 야 이게 진짜 파란 점들이 묵직하게 밀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한 겹 밀어내고 보면 뒤에 세 겹, 네 겹. 아유. 원선재 선수 지금 미네랄 진짜 100원. 간당. 돈이 없어요. 이 스킬업 또 아까워요 지금. 눈물 납니다 진짜. 그러면서 7시 쪽까지. 경력 이동 시작합니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캐시 캠 최강전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와. 이렇게 이양 물고 했는데 처음부터 너무 쑤셔댔어요. 그렇죠. 장윤철 팀이 정말 강한 팀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야, 아 하이트 플로 예, 대회는 또 다르네요 진짜. 네. 아, 7시도 슬슬 라인을 지워가기 시작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물러서 3, 4위전 네. 3, 4위전 여기서 승리를 해야지 그나마도 너무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위로가 그나마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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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어쨌든 또 이지호 팀이나 조회장 팀이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스머프실 한번 먹어볼 수 있는 그쵸. 기회가 3위까지는 네.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눈물겨 수비인데 눈물 나네요 진짜. 와. 미친 듯이 때리고 있어요 지금. 때린대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네. 이게 진 거를 지금 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팀전이고 네. 내가 지면 우리 팀의 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하는 거죠. 네 어떻게든 근데 아 마인. 와. 아이씨. 아. 기어이. GG가 여기서 나올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탱크 벌쳐 들어오고 바크까지 뜨는 걸 보니까 진짜 진짜 어떻게든 지금 막아보고 싶다는 그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 황병호 선수는 또 안 봐주네요. 네. 그냥 끝까지 해봐. 끝까지 그냥 몰아치네. 좀 막네? 그러니까 지지! 자, 4강 첫 번째 경기가 끝났습니다. 네, 이러면서 팀 김명훈이 결승 후반기 진출에 결승. 성공합니다. 네. 와, 이 팀도 세네요. 세네요, 오늘. 서지수 램램이. 뭔가 확실히 그 팀끼리의 합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게 어떤 팀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약간 그 조합 싸움? 맞아요. 여기에 따라 진짜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엔트리 짜는 것도 그렇고 이제서야 좀 팀들이 팀워크 생기고 합들이 좀 맞는 것 네. 같은 느낌도 좀 듭니다. 김영호 팀 같은 경우도 저번 시즌에서 광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번 시즌에 또 결승까지 진출을 했고 네. 팀 조일장 혹은 팀 이재우 팀을 만나게 되는데 네. 충분히 이 정도면 경쟁력이 있어 보이고 그렇죠. 무엇보다 서지수 선수의 좀 존재가 좀 강력해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네. 딱 하니 4세트에서 버티고 있어주니까